오버워치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버워치 리그입니다. 2020 시즌의 플레이오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경기는 아시아 지역의 플레이오프 3라운드 경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신나게 달려보죠. 캐스터 정설임이고요. YBT 환경 해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 영봉탄 환경입니다. 영봉탄. 아,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네, 또 오랜만에 하는 그 소림탕, 뭐 용소림 조합이다. 네. 이렇게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잠시 혼동을 좀 하셨네요. 용소림? 예, 예. 그건 좀 이상해. 이상해, 이상해. 네. 네. 아, 사실 되게 오랜만에 만나는 그렇죠. 거라서 예전에는 저희 항상 이렇게 굉장히 많이 중계를 같이 하다가 야, 한 한 달 떨어졌더니 네. 사람이 이래서 가까이 지내야 돼요. 용봉탕을 까먹었어요, 제가. 세상에, 이런 네. 게. 아, 근데 오랜만에 만났는데 오랜만에 만난 만큼 저희가 오늘 혼을 불사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대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하이와 뉴욕 그리고 서울과 광저우의 대결입니다. 네, 오늘 경기가 특히나 뭐 첫 번째 경기 같은 경우에는 뉴욕 엑셀시어가 상대적으로 좀 약체의 느낌이 있지만 두 번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광저우의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는 데다가 그렇죠. 서울 다이너스티가 어제 항저우를 3대0으로 잡아내는 상황까지 왔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경기는 진짜 알 수 없는 맞아요. 이 미궁 속에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지금 플레이오프가 얼마나 치열하냐면요. 오늘 새벽에 북미 지역 경기 같은 경우에는 4경기 중에 3경기가 풀세트였습니다. 무려 8시간 반을 중계를 했어요. 어마어마했어요. 장난 아니에요. 근데 지금 대진 보시면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상하이가 상대적으로 뉴욕보다는 강하다. 근데요. 막상 또 뚜껑을 열어서 또 얼마나 보강을 해왔을지 이거 모르는 거고 네. 광저우와 서울전 보면 예상 안 되고 오늘도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플레이오프. 물론 오늘은 단두대는 아니에요. 이게 지게 됐을 때 더블 엘리미네이션이기 때문에 패자조로 내려가서 그쵸. 기회는 한 번 더 있습니다만 그래도 승자조로 좀 더 편하게 가느냐 패자조로 가서 좀 숨막히는 경기를 해야 되느냐의 온도 차이는 극명하기 때문에 분명 좀 편하게 갈 수 있을 때 확실하게 좀 잡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진짜 뭐 많은 변수들이 북미 쪽에서 또 있었잖아요. 뭐 샌프란시스코 쇼크 떨어질 뻔하고 역수입. 이거 네. 진짜 힘들게 막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경기하는 상하이라고 하더라도 예 좀 편하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상하이와 그리고 뉴욕 엑셀시어의 첫 번째 경기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먼저 뉴욕 엑셀시어 선수들입니다. 일단 어제의 엔트리 그대로 새별비 그리고 학살 만호합바 쪼나게 아나무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네. 아, 일단 뉴욕 엑셀시어 같은 경우에는요. 진짜 오버워치 리그 3년 동안 올해 2020 시즌 제일 어려웠어요. 어제도 청두와 풀세트 끝에 겨우 올라왔습니다. 정말 어제 그 앞 라인의 캐리력은 뭐 만호 선수가 POTM을 받았던 것처럼 어마어마한 기량을 좀 보여주면서도 제가 진입을 했었고 역시나 이 뉴욕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손보라에 대한 숙련도가 많이 떨어진다. 네. 그래서 서별피 선수가 하다가 결국 종렬해버리고 학살에게 넘겼는데 학살 선수도 단일의 킹 포커싱은 좋았지만 EMP는 영 좀 애매한 네. 이런 장면들을 보여주면서 청두에게 한바탕 좀 당할 뻔했었죠. 그래서 오늘 과연 이 손보라의 역량을 이렇게 개인 SNS 보니까 학살 선수가 더 열심히 잘할게요. 막 이런 네, 오늘 뭐 실수가 많았다. 이런 얘기들을 올렸었죠. 의제도 보여줬었는데 상대 상하이에 엄청난 손브라가 있기 때문에 최솜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웬만큼 해서는 사실 뉴욕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본인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도 학살이 똑같이 손브라를 들고 나온다면 네. 전체 EMP의 적중률 아니면 뭐 타이밍 이런 것들을 좀 더 신중하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 상하이하고 뉴욕 같은 경우에는 늘 특히 이번 시즌에 만났을 경우에 전부 다 상하이가 이겼어요. 전부 다 이겼어요. 다 이겼어요. 두 번 다 진짜 3대 0 한 세트 그다음에 네 번 만나서 전부 다 상하이가 승리를 가져갔을 정도로 네. 야, 거기에 말씀드렸던 립이 나옵니다. 그렇죠. 시작부터. 뭐 얘기가 많았었죠. 호그메타니까 뭐 개구리 선수가 나오는 것이냐 아니면 뭐 피어리스 보이드가 로드호그 들고 나오냐 뭐 얘기가 좀 많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사실 상위권 팀들은 로드호그를 생각보다 기용을 많이 안 하는 그림들이 이어지고 있어서 맞아요. 상하이들은 오늘 그거 안 써도 세거든요. 네. 손보라 자체를 잘 다뤄내고 플래터 선수의 슈퍼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냥 일반적인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식의 조합이 좀 나왔네요. 맞습니다. 로스터가. 오아시스에서 첫 번째 세트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시즌에 네 번 만나서 모두 다 상하이가 이겼어요. 그래서 많은 팬 여러분들은 그래도 상하이가 이기지 않을까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 뉴욕이 상하이를 잡는다면 제가 날짜도 체크해가지고 왔어요. 작년 4월 7일에 네. 뉴욕이 이기고 그리고 오늘 이기면 무려 1년 5개월 만에 상하이를 잡는 거예요. 잡은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에이, 그만큼 진짜
그러니까 계속 만나면 졌어서 이게 어느 정도는 트라우마나 징크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깨버리기 위한 항상 그 정규 시즌에 강자라는 이 뉴욕 엑셀시어가 플레이오프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선 지금 넘버원 팀 잡아야죠. 맞습니다. 네. 상당히 어려운 경기가 뉴욕 입장에서는 될 수밖에 없습니다만 네. 그러나 아, 또 오늘 얼마나 준비를 해가지고 나왔을지 보겠습니다. 야, 이거 상하이는 아하. 본인들이 잘하는 거 네. 잘 들고 나왔죠. 앞라인부터 부수고 들어갔다는 생각이 뉴욕은 좀 달라요. 그러게요. 근데 최근 들어서 북미 지역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도 윌스턴의 기발을 섞으면서 이 조합인데 여기에는 윌스턴 자리야 상하이의 스타일대로 해석을 조금 바꿔가지고 나왔고요. 네, 라인 디바의 맥크리 메이커 지금 들고 나와서 인파이팅을 받아치려고 하는 움직임인 건데. 자, 근데 리퍼 하나 밖에 들어왔고요. 이런 식으로 디바 해킹 되면 이게 제일 골치 아파요. 네. 안쪽에 제어로켄에서 지금 어그로 핑퐁하는 사이에 저쪽 너무 잘 파고들었죠. 이런 식으로 립이 계속해서 핫바를 물어주면서 단일 해킹 시도할 거고 이러면 핫바 입장에서는 사실상 선발이 묶이는 거라서 네. 뉴욕이 많이 힘이 빠질 수 있습니다. 계속 앞라인 해킹을 계속 시도했죠. 라인하르트 아니면 디바 중에 하나를 계속 속아내려고 했었는데 디바가 결국 걸리고 말았었고 어그로 핑퐁을 피어리스와 보이드가 계속해서 해주는 사이에 결국 해킹이 들어가니까 네. 그다음부터는 뭐 디바 없으면 리퍼도 프리에 나오는 거고요. 맞습니다. 어제 뉴욕은 사실은 손브라를 적극적으로 기용을 했었는데 오늘은 네. 일단 학살이 본인이 잘하던 거 내가 자신 있는 거 매일 꺼내갖고 왔는데 이렇게 잘 들어갔어요. 녹아요. 그래도 교환을 하게 됐습니다만 문제는 그 후속타 나노를 아나모가 네 루시오한테 지금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세메피 선수가 안쪽에 들어온 거 잘 받아치는 성공을 했고요. 이게 피어리스가 힐맨을 맞고 바로 퇴근을 했기 때문에 네. 이런 그림이 나왔어요. 힐맨 대박이 나긴 했지만 힐맨 끝남과 동시에 때 유아 다이브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 올리죠 올리죠. 이제 야키 바로 올려주고 그대 뒤에서 석양을 네 이거 유아 타이밍 잘 끊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거점도 뺏었습니다. 빙벽으로 막아서 가져왔어요. 이러면 유아가 의미가 없어졌고요. 네. 원샷보다도 끝났고 버텨냈고 이 정도면은 이 석양으로 하나 카운터 제대로 쳤다라고 볼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번 턴에 눈볼 안 쓰면서 자 비트까지 덮고 돼지문세 돼지문세 카운터 완벽하게 들어갔습니다만 거기다가 눈볼 앞까지 던지면서 확실하게 하면 잘 끊었죠. 그러게요. 야 이거 더 주셔봐요. 네. 오. 그 타이밍에 한번 가져오면서 갖고 있었던 궁 연계가 지금 뉴욕 엑셀시어 쪽에선 잘 됐습니다. 야, 뉴욕 어제 일부러 힘 숨겼나요? 저기요? 그럼 뭐? 숨겼다기에는 네. 너무 풀세트 같는데? 야 그래도 이거 EMP 받아내면서 뒤쪽으로 빠지면서 대체하는 능력도 그렇고 이런 거 좋고 예. 그쵸 사실은 어제 손브라 때문에 사실 고생을 좀 학살이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원래 메이로서는 학살 굉장히 뛰어났었습니다. 야 이게 대상하이 전략은 우리가 일부러 아껴두고 있었을 뿐이다 라는 것처럼 지금 대처 능력도 굉장히 잘 보여줬었고 석양으로 템포 끊고 들어가는 장면 때문에 상하이 궁이 굉장히 많이 소모가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립의 EMP가 오잖아요. 네. 네. 요걸 바탕으로 해서 플랜타도 궁이 있기 때문에 상하이는 한번 분명히 노려볼 수 있습니다. 아예 지금 비트 다이브로 들어가는 거 해킹 쪼나 나노는 새별비에게 줬고 네 엄청나게 빠른 상태로 들고 오 저! 서경까지? 네, 서경 위치가? 예. 아! 나쁜 기술이 옆에서 데미지를 다 넣고 있었어요. 근데 위치도 사실 별로 좋지 않았고 네. 이미 이 플라타가 타이밍 좋게 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하이가 잘하는 게 이런 진짜 하이템포 이런 걸 잘 운영을 하는 건데 뉴욕도 쪼랑 선수가 해킹당하기 직전에 나노공원에 설피 선수에게 주고 한번 성향으로 카운터 치려고 했습니다만 좀 늦었었고 이미 안쪽에 플라타 선수가 이속받고 비트 다이브로 들어왔기 때문에 네. 거칠 것이 없었죠. 이게 만약에 립의 EMP까지 같이 쓰여졌으면 그랬으면 뉴욕도 뭐 그랬을 지금 립의 EMP 거기에 유아까지 그대로 들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게 문제예요. 들어온 과정 중에서 자 아핀벽 오늘 힘에 어우 맞아서 템포 한번 놓치고 결국 유아를 딱 버티고 있는 사이에 예, 근데 대체무새 아 일단 플라타 한쪽으로 눈보라 던졌어요. 눈보라 눈보라 던져놓고 이거 눈보라가 몸으로 막아주려고 했지만 이걸 마노가 치워주고 마무리. 오늘도 역시 마노의 슈퍼플레이 그러면서 학살이 지금 눈보라 템 야 EMP는 내 적성이 아니야 나는 역시 눈보라야. 네. 지금은 타이밍 좋았습니다. 이게 리퍼를 대지문서로 찍으니까 지켜주려고 결국 육막히면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타이밍이었는데 옆쪽으로 빠져나가서 눈보라를 너무 잘 깔아주니까 네. 손보라가 EMP 갖고다가 딱 얻은 거 이제 키가 바디 블록을 좀 해보려고 했지만 마노가 치우고 정리. 그러게요. 기가 막혔습니다. 근데 상하이는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립의 EMP 플라타 궁 오고 피어리스도 오고 지금 네. 궁이 온단 말이에요. 이거 한 번 다시 또 빼서 올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나노 비트가 거의 네? 다 와서 자 근데 타이밍 그럼 아 살렸고요. EMP 잘 들어갔어요. 거기에 지금의 꽃 연계 속도감이
그냥 다르네요. 그러니까 한 템포 빠르게 당기잖아요. 네. 립이 EMP 거기에 플레타가 EMP를 밟고 노는 죽음의 꽃. 못 들어오겠는데 이거 못 밟겠는데요? 야, 못 왔습니다. 상하이의 연계란 이런 것이다. 네. 진짜 딱 3초 정도만 상하이가 늦게 들어왔으면 비트도 차고 나노도 차면서 버틸 수 있을 만한 자리를 잡았을 텐데. 그렇죠. 그냥 안쪽에 원시의 분노 쓰고 플랜타 선수가 죽음의 꽃 써버리니까 그냥 아예 버티지도 못하고 다 터졌죠. 그러니까 그런 정말 말씀하셨던 3초? 이게 어떤 팀에게는 아, 요 정도 기다렸다 가면 되지 않을까. 상하이는 그런 거 없어요. 네. 그래서 언제나 템포를 정말 최고로 빠르게 당겨서 들어가는 속도 면에서는 정말 20개 팀 중에서 가장 빠르지 않나? 라는 체감적으로 아마 선수들이 그렇게 느낄 것 같아요. 네. 진짜 우르르 그냥 한 몸처럼 밀고 들어오는 이 템포 조절을 이재곤 선수와 피어리스가 각각 잘 보면서 하다 보니까 한 몸처럼 움직여서 이거는 뉴욕도 진짜 잘 버텨주기는 했지만 맞아요. 결국 속도전의 산타를 좀 두 번 정도 쉽게 줬던 게 아쉽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는 상하이 드래곤즈가 가져갔고 이제 계속해서 두 번째 역시 조합은 그대로 가는데 뉴욕 쪽에서 변화가 있죠. 마노의 레킹볼입니다. 네. 그리고 학살 이번엔 손보라 들었어요. 포커싱에 좀 일가견이 있는 그래도 뉴욕 엑셀시어의 앞라인과 서열표 선수기 때문에 이건 좀 봐야 되고 문제는 학살과 립에 그렇죠. 맞대결. 손보라 단일 해킹 되고 해킹됐어요! 학살은 보이드를 해킹했는데 네. 립은 학살을 해킹했죠. 그러니까 어쨌든 해킹하러 올 거다라고 립 선수 옆에서 보고 있다가 이 손보라를 맞해킹한 것으로 보이죠 지금. 네. 제대로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학살의 구멍을 결국 상하이 쪽에서는 노렸고 네. 나머지가 우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손발들이 노리는 1순위가 거의 보통 처음에 시작할 때는 디바들을 많이 노리기 때문에 해킹하는 거 보고 옆에서 확실하게 노려주는 손보라에 노련한 립 선수가 앞서 나갔고 근데 지금 잡혀서 템포 한번 이거 뉴욕이 올리면서 들어오면 몰라요? 와야죠. 네, 와야죠. 뉴욕 입장에서 지금? 그렇죠. 이때 학살 선수는 EMP 빨리 따라가야 됩니다. 차이 많이 났었거든요. 이제 이렇게 융합을 들고 있습니다. 융합 버티는 사이에 립 선수가 도착을 하면 도착을 했죠. EMP입니다. 존하게 EMP, 존하게 융화가 EMP 끊기면 이거 망하는 그림 나와요. 올렸어요. 망하는 그림 나와! 아, EMP! 존하 맞았죠? 끊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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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꽃이 봐야 됩니다. 근데 버티나요 뒤에? 오! 피어리스 단일 해킹 들어간 것 같고 학살이 네. 그러면서 끊어냈어요. 버텼어요. 버텼어요. 이거 융화만 보고 썼다가 이 부분이 잘 안 들어가서 포커싱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버텨냈고 결국 그러면 학살에 EMP가 또 오죠. 네. 이거 보이드 버티면 자폭으로 리필. 싸움 길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만 핫바도 좀 던지면서 자리 한번 잡겠다는 생각으로 보이는데 터졌어요. 네. 근데 마루가 못 도망갔죠?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EMP가 근데 비트도 뻗고 방벽 쳐주는 센스도 진짜 좋았지만 이 위에다가 비트까지 지금 덮고 안전이에요? 이게 이러면서 은근히 지금 뉴욕 거점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규모가 또 왔습니다. 안녕하? 쫄락도 마찬가지. 네, 만원부터 복귀하고 붙였습니다만 벌써? 근데 지대봐 체력! 나요! 저기 가라! 오! 야! 잡으려고 아니, 하다가 만원가 터져서 지금 치웠어요, 차에! 아니, 와. 본인의 의도는 피어리스는 내가 교통사고를 내겠다는데 본인이 당했어요. 네, 갑자기 만원 선수가 굴러와서 네. 등을 떠밀었습니다. 와. 야, 이걸 진짜 난전 속에서 결국 버텨냈고 거점 가져왔고 본인들의 응원 캔슬됐습니다만은 그 버티는 성취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러게요. 아, 근데 립은 도대체 이 선수는 50%에서 시작합니다. 항상 EMP를 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문제는 이거거든요. 이번 EMP턴, 이번엔 융화도 없고 그냥 앞라인 맞추면서 녹여버려도 지금은 충분히 좋은 결과를 상하이가 가져올 수 있고요. 네. 이거 립의 EMP의 이득을 좀 봐야 돼요, 상하이도. 올렸죠. EMP 이거 디바죠, 디바죠! 핫바! 터져나갈 수밖에 없었고 아이고 이재곤! 날라가서 순식간에 학살 선수를 제거했기 때문에 네. 대초부터 그냥 딱 터졌어요. 지뢰밭을 깔기는 했는데 네. 그냥 거점 비비기용으로 시간... 오? 끌겠다! 아닌데요? 근데 앞라인 보고식 들어왔던 거 허리라인 갈려서 지뢰밭 때문에 아니! 잡혔고요! 이거는 상하이가 예상했던 그림이 아니고 별빛! 자, 좀 더 봐야 돼요. 립 선수가 그나마 쪼다가 잘라내서 융화를 아껴냈기 때문에 못 쓰게 만들었기 때문에 본인들의 융화턴 비벼야 됩니다. 이거 마지막 싸움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 학살은 당일 이렇게 위쪽으로 계속 또 들어갔었습니다. 케이스까지 지금 쫓아내고 있는 과정에서 학살 선수의 EMP가 왔거든요. 이재곤의 비트보다 빨리 왔습니다. 이거 아, 하지만 마루가 없어요. 아, 이거는 상하이 쪽에서 잘 노렸습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여기서 계속 갈 건지 네. 한 턴 주고 갈 건지 선택을 좀 해야 되는 턴인데 근데 퍼센테이지가 조금 그냥 가요. 오 이거 비트 덮었고요. 비트 가자 융화의 자폭 다 터집니다! 오! 뉴욕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되면 돈을 아낄 필요가 없어요. 다 썼어요! 이거 버티면 립의 EMP가 와요. 그렇죠? 안 맞는 게 중요한데 아 왔어요!
네. 네, 이렇게 왔어요. 상한 입장에서는 여기서 더 이상 그만 쓰고 네. 그냥 뺏어내는 게 이득이에요. 그렇죠. 이번에 워낙 불리해서. 이게 사실은 뉴욕 입장에서도 갖고 있던 궁을 한번 몰아쓰면서 또 가요. 이거 지뢰맞고 가요. 빨리 줘. 지뢰맞으면 이게 없어요. 지뢰맞으면 깔면 길이 나와요. 선불아 이게 없으니까 그냥 비트덮고 가는 거죠. 아나보. 근데 앞라인. 근데 앞라인. 앞라인 탱라인이 버티지 못합니다. 네. 상하이. 이자야키 융화도 굉장히 빠르게 채워주었기 때문에 한번 정도 이러면 다시 한번 가져올 수 있어요. 그리고 상하이 입장에서 괜찮은 건 미래 이엘피를 아직까지 들고 있다는 거. 네. 그래서 궁을 쓰지 않고 뺏어왔다는 거. 아 이게 립을 잘라낸 건 진짜 좋았고 비트 다이브로 덮으면서 잡으려고 했습니다만 그게 비트가 제대로 안 들어가서 암라인 결국 터져버리니까 결과적으로는 립의 EMP가 남아가지고 네. 이건 좀 큰일인데요. 아니 뉴욕이 만호 덕분에 계속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아 두 번을 네. 버티면서 싸움을 끈질기게 예, 가져옵니다. 저 만호 선수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보여줬거든요. EMP 잘 들어갔는데요. 벌써까지 붙여 오니까 아, 낙살 선수가 잡혔어요. 예. 확실히 EMP의 덕을 상하이 쪽에서 봅니다. 이러면 어쨌든 상하이도 99 정도까지는 끌고 갈 수가 있는 건데 그럼요. 상하이 드래곤즈의 이 힐러 공들이 곧 차거든요. 그럼 이 EMP에 대한 카운터 얼마든지 실수가 있다라는 얘기고 학살 선수의 EMP가 일단 이자야키 융화부터는 끊고 보는 게 그렇죠. 가장 좀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일단 듭니다. 조은학도 융화를 지금 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이 입장에서도 이거 한번 당연히 노려보겠죠. 자, 상하이가 나요. 네, 받아쳐야 먼저 되는데 이자야키 융화 쩌낙도 마찬가지. 자 암라인부터 맞추고 비트 카운터 이재고 표를 살렸어요. 네. 아, 그러면서 아직까지 사생자 없고 근데 이재고를 제거. 자 자포까지 던지면서 진영 좀 물어섰기 때문에 펄스 잡히긴 했지만 먹었고요. 예. 난전입니다. 포커싱 잘 봐야 돼요. 야 이거 결국 99대 99 해킹됐었습니다만 일단 조각 선수를 잡고 교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근데 암라인이 버텨줄 수 있으면 네. 근데 이 난전 중에 이제 새별비! 새별비! 난전에 귀재거든요. 이렇게 해서 오겠는데요? 다 가져왔어요. 비트까지 있기 때문에 이건 볼 수도 없어요! 들어옵니다. 한 라운드 쫓아가는 뉴욕 엑세션. 야 난전 난전 세상 난전. 진짜 그 이재건 선수의 비트 카운터로 퓨어리스 선수까지 살려내는 건 또 좋았었는데 진영 붕괴되는 사이 한 명씩 잡히고 립 선수가 순간적으로 2층에서 해킹당해서 잡히고 이런 장면을 나오다 보니까 결국 그 난전 속에서 항상 빛을 발휘하는 그 새벽비의 트레이서 네. 다 쓸어다 보면서 결국 1대1 따라잡았네요. 완전히 어제 경기 보면서도 그랬어요. 사실 이번 시즌에 새벽비 선수가 내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네. 약간 별비에 어제 경기부터 새를 제대로 달았다. 네. 그래서 진짜 여기. 진짜 새벽비구나 하는 느낌이 들게끔 엄청난 캐리력을 보여줬는데 야 이 중요한 순간에 싹 쓸어담습니다. 아, 체력 없는 거 딱 보고 있다가 다 잡는 손식으로 립 선수 2층에 있는 건 학살 선수가 단일 해킹에 나섰기 때문에 조나가 잡긴 했지만 바로 잡히면서 오히려 전장 압류 안 됐고요. 네. 현재 이 조합 지금 보시는 양 팀이 들고 있는 이 조합이 국민 쪽에서도 그렇고 가장 핫한 조합이에요. 되게 많이 나오죠. 호구가 예. 나와도 윈스턴이 나와도 대처할 만한 조합은 학살 해킹! 근데 이거 계속이에요. 학살을 네. 기반을 해킹하는데 립은 학살을 해킹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큰 출혈 없이 피했습니다만 이번에 피어리스 해킹당했고요. 보이드가 터질랑말랑 엉켜 터졌어요. 도망가 결산은 잡아내긴 했습니다만 이거 좋은 자리를 일단 뉴욕한테 어느 정도 주는 느낌이 근데 바로 오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건 뉴욕이고요. 바깥 쪽에서 은근히 건드려 봅니다. 네. 아 이거 앞라인에 순간적으로 고개 돌리는 사이에 뒤쪽에 신경 쓰여서 융화 만융화 자 이거 윈스턴이 서로 없는 상황에서 했는데 비트 차이가 알아먹으면 더 빠르거든요. 근데 립의 EMP도 빨라요. 벌써 올렸어. 와. 거기에 죽음의 꽃까지. 아 이거 비트를 불렀어요. 아, 아나보 나름 그래도 이걸 케어한다고 올렸는데 네. 아 이게 추모 비트가 됐습니다. 이게 EMP 이후에 죽음의 꽃이 좀 늦게 들어갔으면 카운터가 제대로였겠지만 거의 EMP랑 죽음의 꽃을 동시에 눌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터져버리고 비트가 들어가서 추모 비트 스노볼 굴러갑니다. 근데 이 립과 플래타이의 서로 간의 이 합은 앞서서도 계속 보여줬었는데요. 꼼짝이 네. 진짜 잘 맞아요. 한 몸처럼 동시에 움직이는 것처럼 누르기 때문에 이런 템포를 좀 못 따라오고 있는 거고 자 이번에 EMP 자포 뉴욕 엑셀에서 충분히 해볼 만한 상황 왔어요. 확실히 어제 EMP를 좀 아쉬웠습니다만 오늘 괜찮거든요. 잘 하지만 이재고 잘 쓰고 있어 또 카운터. 자 자포 올라가요. 자포 올라가요. 새별비도 다이 몇 일단 하나씩 죽어받았고 이거 투자가 한 공간에 되긴 했습니다만 피어리스 혼자 다 받아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 후속 싸움 힘이 좀 빠지죠. 모든 것을 다 안고 가는 레이텍의 예, 어깨가 무겁습니다. 피어리스가 이걸 다 받아줬고요. 네.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상하이 쪽으로 계속 굳어집니다. 결국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뉴욕 엑셀시어 입장에서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융화를 쓰면서 들어와야 되는데 자리 잡고 있는 립 선수의 이 EMP에 그냥 융화 끊기고 이자야키 그 위에 융화 덮어버리면 무지력 차이 너무 많이 나서 이 다음 싸움도 힘들어요. 그럼요. 지금 갖고 있는 붕 상황만 보세요. 상황 쪽에선 당연히 한 턴 더 버틸 수 있는 상황이라서 야 이거 뉴욕 입장에서 고민이 좀 됩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선수가 이자야키의 융화를 진짜 단일 해킹으로 한번 끌어낼 수 있다라면 그게 정말 베스트고 한번 버텨볼 만하겠는데. 아, 근데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해킹? 됐어요. 월시분도 키고 만호가 들어가는데 만호가 넣었다고 했다고 나왔다고 나왔다고. 자 결국 융화가 지금 덮어보는데 쪼란 선수가 잘 아껴주고 있는 턴이거든요. 한번 버티고 마지막에 들어가겠다. 융화 뺐다. 아, 근데 핫바를 또 해킹. 융화 자 이해해 봐야죠. 립 대기 중. 자 그냥 천천히 융화 받아주고 가자. 나는 순간 우리 군 많아. 근데 여기 여기다가 올렸죠. 핫바 터지고. 아 메카 터지는 반벽 깔아주는 거 진짜. 아니 지금 립과 플래터의 이 호흡 뭡니까? 아 이거 죽음 맺고 들어갈 때 퓨어리스도 몸으로 맞아주면서 반벽 깔아주니까 더욱더 안정적인 죽음 맺고 이거는 야. 100대 0이 코앞까지 네. 왔는데요. 그대로 끝납니다. 세 번째 라운드까지 뉴욕 엑셀시어가 끝까지 추격을 해봤습니다만 역시 정규 시즌 1위의 위엄 상하이 드래곤즈가 첫 번째 세트를 잡아냅니다. 물론 양 팀의 뭐 손브라 싸움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만 오늘 상하이 드래곤즈의 이 플래터와 립의 호흡은 정말 네. 환상이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근데 이 상하이가 20개의 팀들 중에 이 손브라와 뭐 윈스턴 디바 뭐 이런 식의 조합을 쓰는 숙련도가 넘버원인 게 되게 오래됐어요. 그쵸. 이 조합만 계속해서 고수를 하고 립 선수가 그만큼 손브라를 좀 잘하다 보니까 이런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템포 조절이 그냥 다른 팀들과는 완전 다른 이런 네. 모습들을 좀 보여주죠. 보통 일반적으로 정규 속도를 이렇게 유지하는 모든 팀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상하이 드래곤즈는 예, 항상 계속 딱지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속도 네. 면에서는 엄청나네요. 첫 번째 세트 예, 상하이 드래곤즈가 먼저 가져가면서 1대 0 앞서 있습니다. 잠시 후에 두 번째 세트로 돌아오죠. 상하이와 그리고 뉴욕의 대결입니다. 플레이오프 3라운드의 첫 번째 세트 일단 상하이가 먼저 첫 번째 세트를 잡아냈습니다. 저희 이제 딱 들어오는데 네. 예, 스탠바이를 하품을 하면서 하시는 우리 피디님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앞에 새벽 경기 8시간 반을 이 피디님이 담당을 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저녁 경기까지 같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네. 우리 피디님 그다음에 스탭들한테 응원의 한마디 채팅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이분들이 금요일부터 퇴근을 안 해요. 저희는 계속 네. 교체되면서 예, 각자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근데 그럼요. 우리 스태프들은 계속 같은 분들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정말 박수를 제가 마음에서 진짜 여러분 많이 예, 또 응원해 주시고요. 아, 중요한 건 어쨌든 지금 상하이 드래곤즈의 이 속도감. 아, 뉴욕도 지금 굉장히 잘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네. 어제보다도 확실히 EMP 실수라든가 이런 것들도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뭐 만호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역시 새별비 날아다니고 야, 좋은데 뉴욕이 한 80, 시속 80? 그러면 상하이는 한 120으로 날아다니는데요. 네, 너무 빨라요. 이게 계속해서 궁 채운 속도나 이런 것들이 좀 빠르고 먼저 템포를 높여서 좀 들어오고 이런 장면들이 계속 좀 이어지다 보니까 뉴욕이 좀 못 따라가요. 네, 그런 점들이 좀 이어지는 게 좀 크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 속도감을 어떻게 과연 뉴욕 엑셀시어가 쫓아갈 수 있을지 따라잡을 수 있을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세트입니다. 왕의 길로 떠나보도록 하죠. 자 왕의 길에서 예 기록은 뭐 당연히 상하이 드래곤즈가 조금 더 좋습니다. 72% 점령 호위 전장에서요. 그다음에 뉴욕이 56%. 근데 이런 수치는 사실 이번 플레이오프에서는 뭐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 플레이오프에서는 그날의 컨디션, 그날의 합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데 그래서 북미 쪽에서는 오죽하면 뭐 홍현성에서 자기가 쓴 그 자료를 찢었어요. 이런 건 다 필요 없다 이러면서 네. 그러고 나중에 또 다시 퍼포먼스인가요? 다시 붙이느라고 수습하느라고 아, 그렇죠. 또 예, 애를 쓰는 모습 예 많이 발전했어 그 친구도 예. 네. 아무튼 근데 사실 무의미하다고 하더라도 예, 선수들 입장에서는 그런 기반을 바탕으로 경기를 펼치는 건데 야, 과연 네. 이번엔 어떨지 보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뉴욕 입장에서는 상하이를 상대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재건 선수의 템포를 따라오는 게 너무 좀 어려워서 한순간도 일단 뭔가 그 대치한다라는 느낌을 가지지 말고 계속해서 쉬지 않고 움직이는 그림을 보여줘야 그나마 받아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차 싶었다가 들어와서
리포한테 터지거나 앞라인에 터지거나 킹당하거나 하는 그림들이 너무 많이 보이거든요. 맞아요. 만호가 이번에도 레킹볼을 들었는데. 자, 케어 좋았군데 따라가서 문제를 터져요. 아, 이걸 장난 들어온다고요? 집요하게. 야, 일단 만호 제거하면 우리 심원정 이런 거예요. 가자. 킹보라 해킹 한번 시도해. 근데 안쪽에 들어왔던 거 잘 받아줬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문제는 아나운서가 또 없기 때문에 유지력 면에서 이건 부활도 안 되는 상황이고. 네. 이러면 나 이게 핫바가 버틸 수 있는 힘이 버틸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융화 다이브로 안쪽에 들어가서 플래카 어느샌가 따라 들어가서 설피집 같이 잡았어요. 킬각을 정말 예리하게 봅니다. 그리고 여기 이재곤이 아, 이거 그러니까 보통은 네킹볼이 들어와서 진영 한번 흔들면 자, 근데 더 들어와요. 밥! 불렀어요. 근데 잡코 카운터! 초월까지 넘어갔어요. 아하. 초월까지 누르고 이거 막 밥까지 눌러놓고 했습니다만 봤었는데. 네. 거점 홀딩할 수 있는 선수가 지금부터 없었고요. 그렇죠. 이게 이러면서 만약에 거점을 내주지 않았다면 이건 분명히 의미가 있는 움직임이었는데 네. 결국 거점을 내줬기 때문에 사실 뉴욕 입장에서는 좀 씁쓸하게 찾았어요? 이거 찾았죠. 위치만한 게 있는 거 보고 지금 잘 찾았고 지뢰만 깔았고요. 최대한 여기서 시간을 좀 늦춰야 된다는 생각으로 앞빈라인 자이킹 좋았습니다. 네, 보이드가 근데 이걸 버텼어요. 네, 빠져는 나갔어요. 근데 시간 한번 끌었다라는 생각으로 뉴욕은 정비 한번 해야 되고 근데 문제는 이럴 때 그냥 아 정비가 아니라 바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럼요 주의해야 됩니다. 학살 선수의 선템포 높이는 이 EMP가 중요한데 이재곤 알고 있을 거고요. 킬러들 궁이 있는 상태에서 립은 진짜 미친 속도로 EMP가 차니까 네. 벌써 준비가 됩니다. 이거 이재곤이 또 알고 있을 거거든요. 근데 뒤쪽으로 돌아오는 거 이거 모르나요? 아 봤어요. 옆으로 오는 거 알아요? 예, 예. 하지만 마노가 또 엘킹하고 터졌습니다. EMP까지 덮었어요. 난 EMP 근데 비트로 이제 오늘 이재곤의 비트 타이밍 아 갈갔습니다. 네, EMP 마디 EMP가 들어가긴 했지만 비트 카운터에 뭐 융화까지 다 올라갔었기 때문에 네. 막아낼 수 있을 만한 힘도 없었죠. 포커싱 할 수 있는 마노스의 파일 드라이버도 없었고요. 맞아요. 이게 뉴욕도 애써서 뭔가 칼을 휘두르고 공격의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지금 상하이 드래곤즈의 힐러 라인의 단단함 때문에 뭔가가 지금 칼이 깊숙이 들어가지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확실하게 상대가 궁을 좀 다 썼다. 오, 여기 소환이도 깜짝 놀랐죠, 지금. 확실하게 이번 턴에는 좀 가져올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발키리까지 켰고. 그러게요. 나 앞에서 시간 많이 끌렸습니다. 밥에 발키리가 지금 다 빠진 상황인데 이렇게 대치가 어영부영 길어지면 립 선수는 그냥 행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폭이라도 던지면서 지금은 과감하게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까지 오면서도 사실 속도감 있게 지금 워낙 화물이 굴러왔기 때문에 네. 야 이거 한 턴은 뉴욕도 그저 막아주고 싶을 텐데 교환 체력이 안됐었고요. 케어 그 사이에 잘 살리긴 했어요. 근데 팝바 선수의 희생이 좀 있었고 네. 리필까지만 되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지뢰바스 다시 깔아놓고 아 어떻게든 버텨보자. 만우는 동분서주 여기 다시 굴러가고 서리로 다시 뒤로 백 최대한 어그로 끌어주고 승존에 힘을 쓰겠다는 생각인데 역시나 자폭 다이브로 먼저 들어옵니다. 자 좋은 자리 계속 아 결국 핫바가 터져요. 이런 자폭 다이브의 템포 네. EMP가 오기로 했습니다만 유바로 카운터가 됐고 연기는 누가 하나요? 없죠. 이런 EMP는 사실상 뉴욕에게는 득이 되지 이거 않습니다. 이거 이렇게 빠지면 리비 씩 하고 웃죠. 네. 다음은 내 턴. 조낙 선수 그냥 1인 공으로 맞추면서 네. 확실하게 제거가 지금은 됐고요. 게다가 만호 해킹까지 지금 립이 야. 이거 조낙 어떡하나요? 가야죠. 부활이 됐는데 뭐. 이거는 두 번 죽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 지나가야죠. 아 이거 템포 완전 놓쳤는데 궁을 지금 완전 따로 누르다가 결국 한번 흐름을 놓쳤어요. 예. 이거 해킹 한번 EMP 따로 누르고 초월 따로 누르고 템포 한번 놓치고 부활 빠져버리는 바람에 뒤까지 쭉 밀리기 때문에 이제부터 따라올 수 있는 상대방 EMP 빠지는 거 봤으니까 다 본다? 비트 찍고 다이브. 지금 상하이의 화물이 뭔가 주차가 되는 게 아니라 살짝 정차만 하고 여기까지 오죠. 비트 다이브 오죠. 비트. 또 돌아요. 불쾌요. 야 정말 물론 플래타가 캐를 가져가지 못했고 네. 지금 좀 안쪽에서 도는 게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래도 한 명 잡히는 걸로 좋겠기 때문에 부활이 됐습니다. 안 하고. 네. 어떻게든 막아보기 위해서 아 진짜 애를 쓰고 있고 근데 네. 이번에도 EMP는 립이 빨라요. 또 안쪽에 정신없게 휘젓고있는 사이에 유바 키고 이렇게 잘 들어갔어요. 자 연계 되나요? 연계! 유바 연계! 하나씩 주고받았는데 하나? 밝힐 때문에 좀 버텼고요. 흑산 선수 EMP가 왔기 때문에 그렇죠. 좀 더 봐야 돼요. 오. 이러면 안 눌러도 돼요. 침착하게 그렇죠. 한번 밀어낸다 상하이도 더 욕심을 내진 않을 겁니다. 시간이 아직 2분 50초 있기 네. 때문에 괜히 여기 와서 무리하면
이것도 상하이에게는 좋은 성과 아니에요. 그 일단 후퇴. 이게 어쨌든 빠른 템포를 좀 살리다 보면은 이게 오버플레이가 나올 때가 좀 많아요. 지금 상하이가 두 번 정도가 그런 점에 나왔죠. 안쪽에 들어가려고 죽음의 코까지 돌았습니다만 좀 너무 뒤쪽에서 돌아졌기 때문에 이득을 못 받고 두 번째 EMP 때에도 안쪽에 손을 좀 버텼기 때문이었고요. 여기 여기서 연계 잘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립이 위도우로 바꿔가지고 나왔죠. 네. 여기서부터 EMP 모아가면서 한 번에 가기가 뒤쪽으로 좀 잘 빠지고 있다 보니까 뉴욕이 힘들다라는 생각에 일단 레인지전 승부해 보겠다라는 생각 위도우. 근데 이렇게 나머지가 난장판을 만들면서 리비 프리딜 구도를 만들 수만 있다면 새벽비 안 된다네요.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렇죠. 아 그런 거 안 돼. 네. 새벽비가 충분히 괜찮아요. 어쨌든 손브라가 없어진 이상 템포 자체가 상하이가 그렇게 빨리 올리기는 좀 쉽지 않아졌거든요. 그쵸. 사실 원거리에서 립이 하나씩 끊어주기를 바라면서 상하이 드래곤즈가 들어갈 텐데 자 그걸 일단 한번 먼저 공세했고 자 지금 마누가 무너진 타이밍에 앞라인 노려봤던 건데 오 케어됐어요. 안 잡혔고 잘 빠졌습니다. 뉴욕 아 이런데 시간이 사실 굉장히 여기까지 빨리 왔는데 네. 여기서 많이 끌립니다. 대신 좋은 자리를 방금 자폭으로 어느 정도 먹었는데 이런 연계 이런 아, 연계 마노별빛 해킹도 좋았죠. 리포 해킹 나오지는 않았고 자, 대신 근데 초월로 지금 메르시를 못 살린 상황에서 자폭도 리필용으로 안쪽에 카운터로 좀 빠졌던 것 같은데 다 풀렸어요? 어 이거 오히려 초월로 다 쓰고 자 일단 하나 좋아 근데 문제 이런 분이 사이에 입선수 프리딜 나올 수 있거든요. 자 밥까지 이러면 은근히 뉴욕이 다시 한번 또 버텼어요. 밀어냅니다. 그리고 마노 선수에게서 약간의 그 A멍이 좀 보여요. 아 맞아요 지뢰가 되게 빨리 먹으면서 아, 후방 라인과 앞 라인을 딱 끊어주는 지뢰밭을 좀 깔아주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피어리스가 못 버티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보이고요. 아니 근데 새체임의 향기가 난다는 것만으로도 네. 이거는 성공적인 거잖아요. No one can hide. 자, 앞쪽에 들어오고 있으려면 남은 시간 40초거든요. 네. 거의 마지막 턴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아, 자, 아직까지는 크게 긁히는 모습이 안 보입니다. 맞습니다. 립. 립도 급해졌어요. 네. 이러면 에임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발키를 키면서 유지력 근데 오! 자, 근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네네. 피어리스는 반대로 부활이 없어요. 이런 교환은 상하이 입장에서 좋은 게 아닙니다. 아, 그럼요. 상하이는 손해죠. EMP가 있습니다. 학살 네. 들고 있어요. 결국 이번 턴에 상하이 입장에서는 힐러공 두 개 그리고 본인들이 자랑하던 템포와 함께 피어리스 들어와서 난장 피울 때 플래터 선수의 죽음의 꽃인데 이게 초원 하나에 막히고 허리라인이 지뢰밭의 끈기능과 동시에 학살의 EMP 이거 변수가 너무 많아요. 과연 네. 어떤 팀이 자 갖고 있는 무기를 제대로 쓸지 팔드라면 저리 가 이거죠. 예, 마누가 립을 묶고 있고 자 묶고 있는 사이 앞라인 중요하거든요. 자 EMP 앞라인 맞았어요. 비트카운트 6번 올라갔고 와 이 칼 같은 케어 버텼어요. 자 근데 죽음의 공도 같이 버텼거든요. 네. 자 좀 더 봐야 돼요. 아 초월까지 올렸고요. 네 마누 선수가 돌아와서 지뢰바 선수 깔아줘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 전장 합류가 똑바로 안 되고 있는 거 보이고요. 아직 아하 립이 여기서 석탄을 냈습니다. 지뢰바 자폭 나머지는 지뢰바 자폭 아 죽어버렸고 근데 숫자적으로 자, 리필 됐고 두 명을 제거를 했거든요. 네? 비빌 수만 있다라면 네. 비빌의 정도로 지금 나와서 버티다 보면 또 몰라요. 자 나오죠 두 피스트 얼마나 버틸 자, 수 있나요? 하지만 이제 오늘 정리 이거 추가 시간 과연 3점이 하나씩 끊어주고 있는데 방벽으로 학살 빠져나갔어요. 자 근데 마노가 비벼요. 마노가 비벼요. 이게 또 비비는 거는 레킹볼이죠. 여기서 한 명 한 명 누가 정리하느냐 마노 이제 곧 잡았기 때문에 이거 유지력 떨어지고 하지만 이거 이자야키 선수의 육아가 곧 오기 때문에 그렇죠. 자 20 아 들어갔어요. 아 들어갔어요. 화물을 붙어야 됩니다 라는 네. 말씀을 제가 진짜 여기 입 바로 앞에까지 나왔었는데 야 그걸 마지막에 결국 붙지 못하면서 상하이 드래곤즈가 야 집념의 3점이네요. 진짜 마지막에 0.1초 차이로 불사장치가 딱 들어왔는데 만화가 터져버리면서 거점 홀딩 화물 홀딩이 순간 안 되고 거점 못 밟으면서 마무리가 좀 됐네요. 이거는 상하이 입장에서는 휴 가져갔다 이거고요. 뉴욕은 아 이거 진짜 너무 아깝겠는데요. 이건 네. 2점에서 막을 수도 있었어요. 이거는 EMP가 조금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마노 선수가 립을 견제하느라고 지뢰밭을 충분한 원하는 타이밍에 좀 못 깔아줬는데 그럼 복귀하는 사이에 어느 정도 앞뒷라인 동시에 맞을까 딱 보다가 학살 선수가 EMP를 썼습니다만 탱커 둘만 맞았고 이자야키와 이재곤의 힐러공이 두 개 다 발동이 되면서 카운터가 돼버리는 바람에 네. 크리득을 못 보고 난전되는 사이에 결국은 한 명 한 명 정리당하다가 뒤늦게 자폭과 지뢰밭을 깔았는데 그때는 이미 인원수 차이가 많이 나기 시작을 했었죠. 지금 상하이 드래곤즈의 이재곤 이자야키의 폼이 워낙 좋다 보니까 네. 게다가 특히 이재곤 선수의 이 비트 덮는 타이밍은
저 단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어요. 그냥 딱 EMP 있다라는 것을 본인이 완벽하게 계산하고 있다가 무조건 숨어 있다가 나오면서 딱 찍다 보니까 암라인이고 뭐 듀라인이고 전부 다 살아남는 이런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 케어가 없으면 사실 지금 뉴욕도 워낙 단단하게 계속 몰아치기 때문에 웬만한 팀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무너질 법한데 이재곤 선수가 그걸 진짜 칼같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이제 뉴욕 엑세이셔의 공격이에요. 이것도 손브라 리퍼기 때문에 안쪽으로 뛰어들 준비 얼마든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뉴욕 엑세이셔는 어느 정도는 대치를 기대하고 있는 거! 오, 오, 아, 이재곤은 잘했는데요? 정말 덜덜덜 다 하고 있어요 이재곤이. 아! 야. 그날 화면에 많이 잡히면 POTM 후보입니다. 하이라이트 따고 있는 거라서. 네. 아니 근데 힐러들도 요즘에는 많이 봤잖아요. 많이 봤죠. 그럼요. 네. 이재곤 선수가 지금까지 경기로는 단연 넘버원이에요. 그럼요. 이제 리그가 힐러들도 조명하기 시작했어요. 힐러들이 없으면 탱라인 어떻게 버팁니까? 이런 식으로 대치만 되는 것만으로도 지금 시간을 많이 끌리고 있는 거고 당연히 나머지 궁극기보다 융화가 빨리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설비에서 부킹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완전히 힐라인도 색깔이 다릅니다. 상하이는 진짜 빠르게 빠르게 그러면서 자 이거 딜로 찍어 누르고 계속해서 진영을 좀 무너뜨리고 포시션 하고 싶어. 융화 빨리 안 그러고 융화로 근데 카운터! 아 핫바 결국 터졌고 지뢰밭으로 자 지뢰밭으로 허리를 한번 틀어보고자 했습니다만 문제는 핫바가 터졌고 네. 근데 계속 이건 긍정적인 거 됐어요? 네. 만호의 지뢰밭 타이밍에 이득을 계속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허리라인 끌어놓고 융화 끝나니까 체력 관리 안 되는 건 여전했었고 이제 계속 벗었기 때문에 체력 관리 안 되는 거 부활하면서 정리. 뉴욕 괜찮죠 이러면? 네. 이게 만약에 지지부진해졌으면 여기서 시간 얼추? 이거 당연히 2분 때 무너졌고요. 한 1분 30초? 오나요? 이거 비비로 오겠다라는 이거 어려워. 우와. 뒤에 투명비가 도와주긴 했지만 한 발이 잘린 건 변함이 없어요. 네. 아, 사별비가 자리를 잡고 계속 쏘고 있는데 걸리는 게 없습니다. 이거 비비겠다라는 생각 결국 립에 EMP 하지만! 야, 밥까지 불렀어요. 이러면 이러면 이제는 힘들죠. 그렇죠. 두 번 네. 얻어맞고 일단 상하이는 후퇴를 합니다. 거기서 만약에 이재곤 선수가 안 잡히고 버티는 과정 속에서 전장 합류되고 우리 EMP를 립 선수가 더 먼저 덮을 수 있게 도와줬으면 더 비볐을 텐데 설피 선수가 확실하게 이재곤 잘라내고 그 이후에 밥으로 립을 잘랐기 때문에 A가 좀 일단 가져갔습니다. 네, 뉴욕 엑셀시어는 어제도 뭐 그랬습니다만 만호의 움직임이 진짜 좋아요. 네. 네 진짜 허리 힘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척추 역할을 척추가 발라요. 네, 딱 일자, 네. 일자 되면 안 되는구나. 아, 일자는 안 되죠. 안 되는구나. 예, 예, 디스크가 없어요. 아, 예. 네. 아무튼 예, 바르게 지금 뉴욕을 버텨주고 있다. 자, EMP 끝인데 이거 학다 쪽으로 1인공인데 네. 주먹 좋아요. 자 덮는 거 봐요. 하지만 빌드 대신, 카운터는 대신. 여전하고요. 진짜 정말 칼이에요. 아, 아니 학살만 바라보고 있어요. 네. 거기다가 립 선수가 단일의 킹으로 만우 선수 괴롭혔기 때문에 이것도 또 밀고 들어갑니다. 야 정말 이재곤 약간 뉴욕 입장에서는 이재곤 좀 어떻게 해봐. 네.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카운터에서도 나오죠. 학살 선수의 EMP와 그러니까 반대로 립 선수의 EMP는 핫바에게 1인공이 들어갔어도 그게 포커싱이 되면서 한 발에 녹이고 초월까지 빼먹은 반면에 학산 선수의 EMP는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카운터를 맞고 있죠. 네. 해킹! 터져요. 와. 아, 엄청 빨리 터져요. 그냥 녹는데요? 네. 그냥 뭐 터져요가 끝나기도 전에 터졌어요. 융화 또 쓰면서 앞쪽으로 그냥 만 없어지니까 달려드는 템포까지 조절하니까 지금 분명히 학살과 립은 거의 차이가 없게끔 EMP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두 배 차이죠. 맞아요. 와! 하지만! 어? 쪼낙! 쪼낙이라면 또 이런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네. 제냐타죠. 쪼낙의 제냐타는 진짜 한 시대를 풍미했었던 그 제냐타. 오죽하면 스킨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낙지. 정말 아우 가장 인상 깊은. 와 밀쳐졌어요! 이거 자폭 조금 더 안쪽이었으면 밀쳐서 다 죽었어요 지금. 그럼요. 사벨비가 어제도 보여줬던 맥클리 네. 다시 한번 꺼내 들고 지금 하겠다 치고 그 자폭 다이브까지 한번 했던 건데 네. 원시 분노 자폭 다이브도 일단 뉴욕이 한번 더 버텨냈습니다. 립에 EMP가 있는데 이걸 뉴욕 엑셀셔가 어떻게 버텨줄지 네. 근데 초월도 있고 오잖아요. 사실 이것만 초월로 잘 버틴다고 네. 하면 근데 초월이 아직 없고 근데 둘 전 타이밍 하다 터지고 메카 포커싱 계속 가요. 들어오는 거 소경으로 받아치기 위한 움직임이었지만 좀 늦었죠. 와, 근데 도망가는 거 잘 봤어요. 이러면 생각보다 유화까지 올리는데 자, 초월톤 살리면 돼요. 예.
그렇죠. 이렇게 살리고 그리고 결국 또 지레바 타이밍에 네 들어오는 거 카운터 치기 위한 지레바 씨였기 때문에 버텼습니다. 야 하여튼 뉴욕 엑셀시어도 지금 만호의 지레바 그리고 나면 그렇게 판이 깔리고 나면 세별비가 또 풀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네. 야 여기까지 1분 30초대 들어갑니다. 현명해요. 뉴욕 엑셀시어가 같이 들어가려고 했으면 망하는 그림이 나올 텐데 상대방이 부족한 선템포 들어오니까 받아치자라는 생각으로 지레바 또 안쪽에 깔고 석양 깔고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해서 결국 버텨내고 있고 한 명 내줘도 초월 쓰지 말자 부활하면서 초월 쓰자 라는 오너도 지금 좋고요. 침착해져야 됩니다. 네. 모습을 최대한 냉정하게 머리는 차갑게 심장은 뜨겁게 벌써 안 들어왔고 EMP가 노리고 있습니다. 학살 지금은 힐러궁도 없어서 받아칠 수 있는 게 상황의 입장에서는 조금 곤란합니다. 자 근데 들어오는 거 받아치겠다. 후방라인 다 맞추기를 했는데 포커싱 일단 편했잖아. 이게 이재건이 필. 야 이거 뒷라인까지 딱 동시에 잘 맞췄기 때문에 네. 퓨어리스 케어도 안 됐어요. 더 갑니다. 그래서 템포로 치기 EMP 점프. 와 홀드 진짜. 와 아, 진짜 이 템포를 더 갑니다 라는 말이 다 지금 너 채식기도 전에 와. 립이 덮고 네. 자폭까지 살포시 그러니까 인원수가 부족하고 우리 진영이 무너졌어도 우리가 연계할 수 있는 카드 상대방을 좀 빨아들이는 네. 빨려 들어오게 만든 다음에 카운터 치는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상하이가 정말 좋은 건요 네. 립에 EMP 단순히 빠지는 게 아니라 꼭 연계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방금 EMP 자폭 쓰지 않았나요? 네, 그러니까요. 왜 75%죠? 응 그러게요. 아, 네. 이거 뭐죠? 자, 봐, 내 말자요. 이거 50, 예상 못하겠는데요? 50%부터 시작한다니까요, 네. 이분. 어, 이거는 진짜 버그인데요? 그래, 받아칠 수 있는 초월. 어, 자, 앞쪽에 아, 들어간 거 역시나 지레바 안쪽 깔아줬는데 버텨냈고. 네. 별비의 석양. 자, 들어오지 마. 공포프까지 깔아놓고. 네. 아, 나 끊었어요. 이거 학살을 잡고 갔어요? 부활 있나요, 지금? 아, 있어요, 있어요. 예, 있어요. 그러면 네, 다시 살리고. 있고. 예. 계속해서 화물 맞아. 네, 쫄하게 맞았어요. 리필 연계는 연계 먹었어요. 한 번. 요. 먹었어요. 버티나요? 잘 먹었는데. 버텼고. 지금 올렸고. 자, 이 안에서 잡아내고 이재건 선수로 밑에 못 찍어요. 네. 그래서 잡고 던지고요. 은근히 EMP 타이밍을 쫄하게 네. 맞은 게 다행이게 지금은 지우고요. 약살. 야, 야 이거 뉴욕이 대포 잡았어요. 그럼 잡았죠? 들어가나요? 들어가나요? 이거 이대로 들어가요? 시간 남기고 들어가겠는데요? 많이 47초 지레바 깔아놓고 6초. 이제는 이럴 수가 없죠. 전원 처치 들어가겠습니다. 와. 야 44초를 더 남겨놓고 뉴욕 엑셀시어가 들어갑니다. 마지막에 네. 쪼나기 EMP를 맞아서 초월을 들고 있었는데 못 썼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EMP 타이밍을 버티고 나중에 초월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그게 오히려 유지력 면에서 도움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EMP가 나와서 적절하게 쓰기는 했는데 팀원들이 연계할 수 있는 타이밍이랑 약간 어긋나서 뒤늦게 퓨어리스가 들어왔어요. 근데 EMP가 거의 끝나기 직전 타이밍이었었고 초월 다이브로 안쪽에 들어가면서 퓨어리스 터지니까 어 이거 비트 찍어야겠다 하고 어쩔 수 없이 이런 부족한데 큰일이다 하고 비트를 찍어요. 그러니까 악살이 다 지워버리죠. 아 완벽하게 뉴욕이 이번에는 상하이가 좀 수세에 몰리게끔 만들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사실 어제의 EMP 타이밍이 학살이 계속 고생을 많이 했다 강조를 드렸었는데 지금의 이 EMP는 정말 잘 봤습니다. 네. 각을 예쁘게 봤어요. 어제랑은 확실히 뉴욕 엑셀시어가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거 상하이가 많이 놀랐겠는데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마다 지뢰밭이 깔리니까 계속 퓨어리스랑 보이드가 못 버티는 장면들이 나오고 먼저 터지다 보니까 EMP 연계할 수 있는 타이밍을 계속 놓치게 돼서 계속해서 본인들의 진영이 앞으로 나오니까 결국 안 맞던 힐러들이 EMP를 막고 계속해서 스노우볼 굴러가다 템포를 완전히 놓쳐버렸죠. 가장 최근의 메타에서는 일단 호그 내지는 윈스턴 이렇게 윈디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갈리잖아요. 근데 레킹볼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쓰는 뉴욕 엑셀시어 그리고 그 지뢰바 타이밍마다 이득을 본다. 네. 아 이거는 상하이가 계속 좀 염두를 해둬야겠는데요. 이거 시간 차이가 뭐 크게 나는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상하이 드래곤도 길게 봤을 때 이거 한 번이거든요. 킹! 아우. 그래도 40초면 한 번의 공격을 더 할 수도 있는 거라서 그렇죠. 네. 와! 상하이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이 한 번에 좀 뚫어져야 됩니다. 자 들어오는 거 2층 절대 안 주겠다는 생각으로 만호 선수 그냥 근접에서 기다려 안 들어가고 들어가봤자 자꾸 죽으니까 그냥 들어오는 거 내가 카운트 쳐줄게 앞라인부터 끊어보자 네. 라는 생각. 이자야키의 융화를 제일 빨리 채울 텐데 자 이거 퓨어리스! 와! 구조화 해킹 이후에 그냥 터진 것 같죠 지금? 예. 야 이거 앞라인 공략? 아 이거 잘 봤는데요.
깨질 것 같지 않던 상하이가 앞라인 공략에 녹아나고 있는데요. 웬만해서는 절대 진짜 난공불락 무너지지 않던 앞라인이 이렇게 좀 깨지면요. 밟아야 돼요. 와! 어허! 이거 이러면 한 칸도 못 먹어요. 이러면 마루는 제거. 자, 마루 잡혀 보고 있는 분들. 립에 EMP가 왔어요. 자, EMP는 학살도 거의 다 도착을 했는데 문제는 쪼나기 살아남아서 이게 초월도 가능하고. 근데 그 전에 딜러들이 올라가도 EMP를 아무도 안 맞았고 여기 있고 오랜만에 학살은 앞에다가 대놓고 피어리스 쪽으로 쏩니다. 아, 이러면 완망. 한 칸도 안 줬죠. 야, 추가 점수 상하이가 가져가지 못합니다. 아, 이거 뉴욕. 와, 사실 말씀드렸듯이 작년 지금 총 경기 수로만 따지면 다섯 경기를 내리 상하이만 만나면 졌던 뉴욕이에요. 네. 그런 뉴욕이 오늘 역대급 경기를 상하이를 상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야, 이거 분석 많이 했는데요. 그러니까 중간에 오히려 본인들도 맞다이브를 들어가다가 그러니까 디바이킹 해놓고 안쪽에 들어가서 속간해자라는 게 잘 안 되니까 바로 그냥 전략 바꿔서 앞라인부터 노리자 라는 이 움직임이 대성공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피오리스를 노리고 그리고 피오리스 퇴근시키다 보니까 힘이 상하이도 빠질 수밖에 없죠. 네. 오히려 상하이가 이러면 약간 주춤주춤 거릴 수 있을 만한 상황으로 지금은 좀 만들어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1분 44초도 얼마든지 완망 나올 수 있는 이런 구간이나 그럼요 그럼요 이거 뉴욕 입장에서는 절대 방심은 없어야 되고요. 네. 반대로 상하이 입장에서는 아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예, 충분히 이거 막아낼 수 있어 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수비를 할 겁니다. 하지만 이거 상하이 입장에서는 최소 무승부거든요. 아무리 잘해봐야 이거는 무승부기 때문에 이거 뉴욕 입장에서는 어쨌든 한 점 따라잡을 수 있는 상황이고 네 무승부가 되면 아까운 건 뉴욕이죠. 그렇죠. 1대0으로 네. 앞서 있는 상하이이기 때문에 원점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럼요, 거니까 그럼요 그럼요 네. 뉴욕은 1대1이 돼야 그래야 마음이 좀 편해지는 거고요. 나옵니다. 자, 이거 몰라요. 선택은 역시나 뭐 손브라 아니면 파라 손브라 아니네요. 손브라 네. 네. 오늘 학살을 손브라는 확실히 어제보다 네, 숙련도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어쩜 막는 거 생각해야 됩니다. 한 칸이에요. 자꾸 오거든요. 네, 한 칸입니다. 네. 거점 밟으면서 신경 쓰게 하는 걸 거점으로 누구든 와라. 그럼요. 그리고 보이드 쪽으로 계속 부조와 백킹 아우 무거시 근데 힐라인이 힐라인도 이걸 이재곤이 버티면서 네. 네 결국 마누를 제거 시간 좀 봅니다. 마누 선수가 혼자 들어와 있는 걸 안다 보니까 포커싱은 막 오우 이거 또 갈 뻔했어요. 네. 정말 순간 방심하면 순간 눈 깜짝하면 가 있어요. 네. 자 남은 조심해야 시간 됩니다. 1분 정도 이자야 기용화를 채우고 있죠. 밟죠. 밟으면서 이쪽으로 와라라는 얘기 하고 있는데 마누 야. 아 이게 그동안에는 상하이가 들어오는 걸 받아치면서 이득을 봤지만 네. 지금 상하이가 급하진 않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먼저 들어가주질 않죠 잘. 반대로 상하이가 지금 뛰어들어오는 마노를 제대로 저격을 하고 있고요. 앞쪽으로 니네가 와야 되잖아. 그럼요. 들어와. 그러니까 마노 선수부터 계속 늘어주다 보니까 뉴욕이 잘 못 살려내고 있습니다. 서로 EMP 있어요. 자, 이쁘죠? 일단 리비 먼저. 포커싱 아 결국 터져요. 근데 야 이거 EMP를 쓰게 들렸는데 이거는 이거를 지금 타이밍했으면 이거 융화도 못 끊었고 심지어 완전 망하리 앰페 비트 다이브 끝내겠다. 기가 없습니다. 이러면 뉴욕은 진짜 미래가 없는데 이 궁이 많았어요. 밟을 수만 있었으면 밥도 못 오고요. 자 안에서 핫바가 어떻게든 아 친구들 네. 빨리 와라 레킹볼 마노 아 그 전에 못 밟을 것 같은데요 이제는 오긴 왔어요 오긴 왔어요 초월 다 터졌고 네. 힘 있는데도 한계가 받는 초월 쓰겠다. 네. 하지만 이거는 말 그대로 울며 겨자 먹기거든요. 그렇죠. 아나보다 뒤에서 어떻게든 메고 받지만 쉽지 않고 안에 들어오지 못할 것 같아요. 아 진짜 열심히 봤는데. 야 무승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무승부는 뉴욕 입장에서 좀 더 뼈아픈. 무승부예요. 네, 뭐 2점이 된 건 아니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충분히 시간이 유리했기 때문에 해볼 만했었는데 역시나 이 상하이도 노련하게 상대방이 받아치는 것만 하니까 급해지는 앞라인부터 노려주고 그러니까 시간이 되게 애매했어요. 한 20초가 안 남은 상황이라 학살 선수가 이거 그냥 카운터 치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눌렀습니다만 심지어 융화를 끄는 것도 아니었고 그쵸. 이미 균열이 생긴 뒤에 EMP였기 때문에 완전 망한 EMP가 돼서 에이. 결국은 궁극기들이 따로 남고 시간이 부족해서 거점도 제대로 못 받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두 세트를 진행했는데
있는데 아직도 1-0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벽 경기 무려 8시간 반. 네. 네, 오늘 경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죠. 아우,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네, 플레이오프이기 때문에 그럼요, 여러분들에게 그럼요. 더욱더 많은 거 보여드려야죠. 오늘 불사르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다음에 잠시 후에 저희 게임 브레이크로 돌아올 건데 게임 브레이크 때 저희 여러분 숙제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거 그 세 분께 저희가 네. 프링글스 나눠드린다고 하거든요. 채팅에 나눠드리니까 저희랑 네. 1분 30초 딜레이가 있으시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거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1분 30초를 여러분 시간을 먼저 당기세요. 여러분들이 예측해서 채팅을 미리 그렇죠. 쳐놓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야 얻어 걸릴 수 있어요. 잠시 후에 게임 브레이크로 돌아오겠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플레이오프 3라운드입니다. 상하이 드래곤즈와 뉴욕 엑셀시어의 대결. 아, 저희는 게임 브레이크로 돌아왔는데 스코어는 1-0입니다. 상하이가 한 세트 앞서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자, 저는 예상은 했습니다만 근데 네. 오늘 경기 시작부터 예상보다 훨씬 더 뜨거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상하이가 좀 많이 유리하게 그냥 좀 일방적인 게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뉴욕이 그에 따른 대처로 뭐 쟁탈전에서 메이 들고 나온다든지 이런 전략들 뒤로 빠지는 템포 조절, 완급 조절도 시도도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이고 학살 선수의 확실히 어제보다는 좀 나아진 이런 에이. 모습들까지 이거 뉴욕이 그리고 순간순간 그 그러니까 전술적인 판단을 바꿔서 들어오는 걸 받아치자라는 그 운영 자체도 굉장히 좋았지만 역시나 마지막에는 그 공수교 됐을 때 그때는 본인들이 들어가야 되는 타이밍이니까 상하이에게 또 당하는 이런 그림까지 나오고 있어서 꽤 치열해요. 무승부가 한번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 뜨거움이 아마 계속해서 3, 4세트까지 또 연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는 오늘 새벽 경기를 보면서 아니 중계진한테 왜 이런 거를 아니 프링글스는 뭐 1일 1 프링글스 다 기본 아니야? 이걸 왜 홍보하라고 그러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을 네. 잠깐 했었어요. 근데 이걸 팬 여러분들께 드린 답니다. 그럼요. 예, What's the flavor? 무슨 맛인지 사실 저도 몰라요. 경기 들어오기 전에 네. 먹고 들어온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까먹었어요. 경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네. 근데 중요한 건 이걸 팬 여러분들께 드린다고 하니까 이게 저희가 따로 광고비를 받거나 홍보비를 받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만 그런 게 아니죠. 어쨌든 여러분들께 드린다는 것만으로 저희는 행복한 거죠. 네. 근데 중요한 건 채팅이 너무 빨라서 엄청나요. 이분들이 경기 볼 때는 이 정도 화력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그 채팅창을 꺼놓으셨던 분들도 이거 두 개 드리거든요. 한 분한테 한 분은 그러니까 한 분한테 두 개씩 세 분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또 맛을 맛보실 수 있을 텐데 소림 누나 예뻐요. 뭐 용봉탕 잘 생겼어요. 이런 이미 다 알아요. 이런 네? 식상하고 이런 식상하고 이런 멘트 좋지 않아요. 다 알고요. 중요한 건 다 프링글스 손 이거밖에 없어요. 뭔가 네.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어요. 제가 이분 이렇게 얘기할 텐데 저 한번 뽑았어요. 군대에서 잘 먹겠습니다. 군대에서 잘 먹겠습니다. 어떤 분이었죠? 몰라요. 그러면 못 줘요. 전 이분 드리겠습니다. 누구? 닉네임 오곡 첵스 초코 켈로그. 아니 그걸 읽었어요? 이거 먹는 사람 탈모 걸릴 듯. 드셔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님 드릴게요. 사실 못 먹어봐가지고 저도 아직 네. 무슨 맛이라고 여러분들께 네. 말씀을 못 드리겠고 와 채팅이 예, 뭐 캐스터 하면 수림 누나밖에 없습니다. 예, 짱이고요. 어마어마해요. 많은 분들이 진짜 좀 올려주고 계신데 닉네임을 꼭 보셔야 돼요. 닉네임을 꼭 언급을 해야 됩니다. 네. 뒤에만 자꾸 보다가 네, 수림 누나 이렇게 아이유 이분 큰일 날라고 어디서 그런 말을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무하네. 이 프링글스의 영혼을 파지 마세요, 여러분. 네. 어떡하지? 한 번 더 주세요. 당신이 하세요. 제가 세 명 다. 세 분 다. 난 못 내겠어. 못 내겠어. 되게 어렵네요, 이거. 프링글스 네, 미템 님 드리겠습니다. 스파게티 먹어야지. 스파게티 맛있게 드세요. 하나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옵치와 너무 빨라. 예. 그리고 한 분은 네. 한 분 되게 어렵네. 뭔가 되게 신박한 아이디어들이 되게 없으시네. 여러분은 네. 이 아이디어가 이 정도밖에 없어요? 뭔가 참신한 GIA님 프링글스 비싸서 못 먹은 지 30년 나 연세가 대체 어떻게 되시는 거죠? 드세요. 오케이. 드셔야죠. 30년의 한을 풀어드리는 그럼요. 프링글스 What's the flavor? 네. 무슨 맛일까요? 저희도 쉬는 시간에 잠깐 이 프링글스 아저씨가 표정이 달라요. 이게 물음표로 맞춰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이런 표정이 보이거든요. 네.
자, 어떤 맛인지. 그럼요. 야, 근데 이렇게 세 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를 저희한테 이거 이렇게 먹어보라고 주신 것 같은데 심지어 먹던 걸 줬어. 아하. 자, 게임브레이크 세 분께 예, 예. 드렸고요. 저희 다음 경기 있잖아요. 네. 서울이랑 광저우 경기에도 게임브레이크에 세 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게임브레이크 함께 했고요. 사실은 경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것도 저희에게 주어진 거라서 그렇죠? 이것도 해야 돼요. 이거 후원사가 있어야지. 후원사가 있어 리그가 잘 돼요. 또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 저희도 빡빡 얘기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잠깐 쉴까요? 쉬시죠. 쉬어도 될까요? 저희 잠깐 쉬고 네. 그리고 세 번째 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프리글스 덕분에 저희의 쉬는 시간이 순삭됐네요. 네. 저희가 사실 저희 쉬는 시간 깎아서 하는 거예요. 예. 원래 보통 그 크런치타임 끝나고 나서 약 3분에서 5분 정도 그렇죠. 쉬는데 저희가 50초 쉬고 왔네요. 딱 화면이 절환됐는데 50초 남겨놓은 거 보고 네. 깜짝 놀랐어요. 아, 어마어마했습니다. 예, 이게 사실 저희가 따로 이거 한다고 해서 따로 출연료를 받거나 예 광고비를 받는 건 아니지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께 드린다는 이 즐거운 마음으로 예 저희 쉬는 시간은 얼마든지 여러분들께 네. 드리도록 그리고 하겠습니다. 그 당첨되신 분들은 그 유튜브 보면은 밑에 방송 설명란에 네네네. 링크가 있어요. 직접 거기. 들어가셔야 돼요. 네, 들어가셔서 그 작성을 해주셔야 배송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아무것도 안 하시면 집으로 배송되지 않아요, 그럼요. 여러분. 이거 거기까지는 좀 예, 부탁드릴게요. 네. 자, 이제 상하이와 뉴욕 엑셀시어의 세 번째 세트 아직도 스코어는 1-0. 사실 뉴욕 같은 경우에는요, 그동안에 언제나 플레이오프에만 올라가면 힘이 빠졌다. 예, 이런 약간 오명 예, 이런 것들이 늘 따라다녔단 말이죠. 네. 근데 뉴욕이 만약에 진짜 여기에서 상하이를 어떻게든 비슷하게 또는 역전을 시키면서 잡아낼 수만 있다면 뉴욕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모든 플레이오프 중에서 가장 쾌거를 이룰 수 있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럼요. 지금 상하이 드래곤즈가 단연 원탑 팀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을 정도로 파죽지세이기 때문에 네. 진짜 잡고 나서 상하이 드래곤즈를 패자조로 보내고 본인들이 승자조로 간다라는 것만으로도 기세 상승이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고 심지어 본인들이 올해 시즌에 만나서 이긴 적이 없어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번 경기가 진짜 중요할 수밖에 없고 물론 뭐 2-0이 된 건 또 아니고 1-1은 좀 아쉽겠습니다만 무승부를 만들어서 한 점을 상대에게 내주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일단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야겠죠. 하지만 상하이는 이번 시즌에 27승 2패 플러스 44 정규 시즌 압도적인 1위 이번 2020 시즌은 정말 상하이의 시즌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죠. 토너먼트에서 두 번 우승, 한 번의 준우승. 그러니까 상하이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필요한 건 그랜드 파이널 우승밖에 없어요. 그럼요. 그 정도로 이미 뭐 그 초석들은 다 깔려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랜드 파이널 올라가서 최종 챔피언이 되는 그 타이틀. 그 타이틀만을 노리고 있을 텐데 오늘의 뉴욕이 심상치가 않죠. 네. 반격을 과연 이 잠깐의 쉬는 시간 동안에 이 뉴욕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해가지고 나왔을지. 아, 두 팀 모두 다 사실은 호그는 전혀 배제를 한 채로 네. 네, 거기에 계속 뉴욕은 레킹볼 중심으로 그리고 상하이는 윈스턴 중심으로 이렇게 판을 짜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확실히 마지막에 학살 선수의 EMP의 약간의 아쉬움 또는 지금 상하이 쪽에서는 립 선수나 플래타의 서로 간의 합, 연계 이런 것들이 워낙 단단하다 보니까 그런 약간의 차이가 승패 또는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거기다가 또 그 전술적 한계가 지금 드러나죠. 그러니까 뉴욕은 받아치기, 상하이는 빠른 템포 이런 건데 문제는 역시 받아치기는 본인들이 공격 입장에 있을 때에는 그런 것들이 좀 힘들어져서 좋은 자리를 먹고 상대가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 과정까지 가는 상황에서의 손해가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뉴욕이 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아, 이제 세 번째 세트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에 스테이지 2 1주차에 그때 뉴욕은 상하이를 잡고 거의 뭐 1년 5개월 동안 상하이에게 승리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어떨지 지켜보도록 하죠. 세 번째 세트 준비됐다고 합니다. 경기 가보죠. 전장 볼스카이 인더스트리로 정해졌습니다. 그렇죠. 마노 선수가 잠깐 호구 올려놨었는데 이번엔 윈스턴으로 바꾸고 나왔어요. 사실 여기는 레킹볼이 활약하기가 좀 트여있는 편이기도 하고 2층 지역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조율을 해야 되는 전장이기 때문에 레킹볼은 좀 힘들다라고 판단? 윈스턴으로 했어요. 전장에서의
승률은 상하이 드래곤즈가 6승 1무 2패 66.7%, 반면에 뉴욕 엑셀시어가 3승 4패 42.9%예요. 그래서 맵에서의 승률은 당연히 뭐 상하이 드래곤즈가 좋고 정규 시즌 1위 팀인데 네. 네, 뭐 웬만한 맵에서의 기록은 다 좋습니다. 야 이거 이 거점 점령형 전장도 역시나 좀 더 공격적인 팀들이야 본인들이 공격적인 걸 잘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얼마든지 들어가는데 이득을 볼 수 있지만 받아치는 입장에서의 수비는 괜찮겠지만 본인들의 공격 턴 뉴욕이 괜찮지 않았었거든요. 그러게요. 근데 지금 보면 양쪽의 힐 라인에 색깔이 달라요. 힐팀 죽어요 이거. 에? 상하이 쪽에서는 좀 더 유지력 그 다음에 맥킹 오 근데 실패! 속도감 있게 힘 있게 들어가는 와, 거고 이거 힐 냈으면 그냥 터졌죠 방금. 그럼요! 이럴 때 진짜 애쉬 이런 히트 스캔들이 터트려주면 하지만 자 이거 부활각을 일단 좀 노려야 될 것 같고 근데 킹이랑 순간적으로 부활이 안 될 수 있는 턴 남맥 같이 터트렸어요. 히어리스크 휴가 맞았죠. 쪼나이 잘 던졌습니다. 아 이거 앞라인들이 진짜 뉴욕은 보물이에요 보물. 그럼요. 네. 항상 오 찾았어요. 아 도망갔습니다. 사실은 마노의 윈스턴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국대 계속하는 거고 네. 예. 언제나 늘 언제나 뉴욕의 핵심이니까요. 이재곤 선수랑 지금 1대1로 싸웠던 것으로 보이는데 서비스 P1에서 다른 쪽에서 네. 그들만의 싸움이 있었던 거죠. 이재곤 잡았습니다. 이러면 한 번 정도 시간도 벌 수가 있고 은근히 시간이 끌립니다. 아오! 이거 여기저기 사고가 나요. 나노 파밍해서 나노 다이브 들어가서 구원을 좀 했고 여기서 부활이 되느냐가 관건입니다. 근데 나노를 받은 값을 마노가 해줬고 네, 부활 못했어요. 부활은 못했어라도 아 부활 됐네요. 맞았어요. 네. 시간차로 살짝 늦게 근데 바로 부활시키는 것도 오히려 위험 부담이 있어서 여기 아나 혼자 있다. 피어리스 피일! 그건 총 안 맞았고요. 아나모 케어 발랐죠. 아 근데 피어리스가 체력이 없다 보니까 자 다시 이제 네. 합류를 합니다. 이거 먼저 거는 거 중요하거든요. 뉴욕 입장에서도 어쨌든 먼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데 자 EMP가 이제 왔어요. 둘 다 있어요. 자 박살 여기 보고 있습니다. 어디로 EMP 여기 EMP가 그렇고요. 야 이번에는 좋았어요. 확실히 EMP 타이밍을 지금 립과 함께 누가 더 잘 쓰느냐 네. 이 싸움이었는데 확실히 먼저 템포를 잡았고 아 다인공으로 위에서 찍어 눌렀습니다. 약간 융화를 준 것 같은 그림이기는 했죠. 네. 지금은 융화 들어가면서 오히려 상대방의 EMP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들어가는 건 없었는데 허리라인을 완벽하게 맞췄기 때문에 힐러라인이 다 맞아서 융화 캔슬 이후에 일단 EMP 교환은 됐어요. 근데 그 사이에 나노가 이제 또 왔죠. 그쵸. 이 사이클을 굴리는 게 뉴욕 에셀시어의 조합의 이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힐 라인의 색깔이 완전히 다르다 보니까 네. 좀 더 공격적인 움직임 이런 것들을 뉴욕 세시아 쪽에서 뒤쪽에서 뭐 공버프에 뭐 나노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케어를 해줄 거고 상하이 드래곤즈 입장에서는 이걸 속도감 있게 그러면서 이자야키 부 올 때마다 들어가야죠. 네, 자 이거 호방라인에 포커싱! 이런 포커싱은 진짜 네. 상하이가 이게 왜 좋아요. 방금 그냥 EMP를 그러니까 빼려고 하는 움직임처럼 보였던 게 이러면 선비트를 찍을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선비트 찍고 들어오니까 유지력만의 차이가 결국 났고요. 네. 이제는 힘들죠. 이게 아이고 하면 진정해지고요. 어쨌든 상대 EMP 빠졌다. 그러면 이재곤 비트는 프리하게 찍을 수 있으니까 상대방이 나노다이브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냥 우리가 비트 찍고 들어가면 된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쪼락 선수까지 해킹을 했었기 때문에 나노 자체도 못 쪄서 템포 놓치고 그냥 비트 다이브에 터졌죠. 시간을 좀 그래도 뉴욕 입장에서는 에, 우리가 좀 많이 끌었다. 네. 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상하이는 좀 어려웠지만 그래도 뚫어냈다라는 걸로 기분 좋게 가야겠고요. 뉴욕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나노가 강제 다이브로 들어가고 이재혁 선수 들어온 타이밍에 EMP를 써야 되는데 문제는 방금 같은 사이클이 또 굴러갈 수 있거든요. 맞아요. 또 EMP 빠진 다음에 이재원 선수 비트 오는 턴에 취약해질 수 있는 시간이 와요. 이제 이렇게 융화를 들고 타이밍을 잡겠죠. 플레타 대기 중. 뒤쪽으로 파고드는 사이에 이거 앞라인 쪽에서 EMP를 오히려 받아주면 뒤늦게 한번 지상 쪽으로 파고들게. 아 차다. 어 나노가 근데 나노가 바로 근데 한바강 터졌어요. 네. 나노 타이밍이 지금 오히려 마노도 놀란 것 같았죠. 그러게요. 아 다 쓸렸어요. 아하. 그냥 너무 쉽게 전원조치인데요 이러면 상하이가 사실 A 거점에서 실화적인 손해를 많이 봤는데 B는 한 방에 뚫어냅니다. 네 EMP도 지금은 제대로 안 들어가고 말았고 이렇게 되면 너무 쉽게 그냥 2점 하는 거죠. 예. 비벼 했습니다만 이거
상하이가 시간을 다 써도 야 이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 이걸 한 방에 뚫어내면서 오히려 2분 20초 네, 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뒤쪽으로 돌아오는 턴의 아래쪽에서 리퍼 루시우는 또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앞쪽에 만호 선수에게 나노강아지가 딱 들어갔을 때 이미 앞에 보이드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만호 선수가 뒤에 보면서 왜 지금 줘 하고 쫄락을 한번 쳐다봤다가 보이드를 때리는 과정 속에서 EMP 연계도 지금은 안 됐었고 오히려 그냥 상하이 드래곤즈 선수들에게 하나씩 그냥 터져나가면서 궁 따로 나가고 포커싱 안 되는 좀 실책이 나왔죠. 약간 등 떠밀렸는데 네. 예, 그러다가 방황하고 끝나버렸습니다. 뉴욕이 이 철옹성 같은 상하이와 맞서 싸울 때 이런 식의 삐그덕거림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야 이거는 맞상대가 안 돼요. 네. 여기죠. 그러니까 나노강화제를 받고 만원과 그냥 거점 쪽에 유지가 되다 보니까 이 플레타가 어디 있었냐면 저 오른쪽 힐벽방에 숨어있었죠. 네, 네, 네. 그래서 건너편 몰랐어요. 네, 건너편 쪽 2층으로 그림자 밝게 올라가서 힐러 노려주니까 뒷라인이 그냥 터지는 이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오, 오늘 처음 거래는 파라 상하이의 파라 호그. 네, 상하이는 어제 경기를 안 했잖아요. 안 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상하이가 뭘 꺼낼지 몰라요. 네, 모르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상위 라운드에 올라가 있는 게 그래서 좋은 게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서는 카드 하나를 숨길 수 있다는 거죠. 네. 상대는 이미 경기를 하면서 카드를 다 오픈하고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라서 대처를 상하이 쪽에서는 좀 더 할 수 있다. 이게 장점입니다. 파르시 이제 그리고 피어리스 호그. 플레타 선수의 파라도 거의 파라 장인 출신으로 원래 이 선수가 예전부터 시작을 좀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럼요. 이미 실력은 검증이 좀 돼 있고 이거 대치가 길어졌을 때 뉴욕 입장에서는 썩 좋지 않아요. EMP가 온다고 하더라도 대치했을 때의 포킹 과... 어이? 바꾸기 위한 움직임인가요? 그게 아니라면 뭔 일이 있었던 거죠? 네. 지금 쫄락 선수도 아나로 좀 바꿔 그렇죠. 아 바꾸네요. 네, 바꾸네요. 바꿔서 예. 지금 그냥 나노 강아지 컨트롤로 가자. 맞아서 나노 빨리 파밍하고 안쪽에 해킹 포커싱 가자라는 생각으로 보입니다. 이게 상대의 조합을 보고 아마 뉴욕 엑세셔도 교체를 한 듯 보여지고요. 이러면 플라타를 마크해야 되는 세별비 선수의 부담감 그리고 아하. 자 해킹 포커싱인 건데 이거 털리나요? 피어리스. 자 해 이거 문제는 부활 봐야죠. 그쵸. 서로 간 1대 교환 하지만 핫바도 같이 터졌기 때문에 부활하는 소리 들리죠. 네. 이거는 상하이 쪽에서 오히려 예. 이득이 됩니다. 아 이거 포킹. 아우 손부라도 없이 아 자요. 그 와중에 자요. 자고 얻어 맞고 시간을 계속 끌리고. 네. 아니 얘네는 템포 빠른 조합도 하더니 왜 갑자기 대체하는 포킹 조합이야. 이런 생각 들죠 지금. 아 근데 상하이가 뭐 뭔들 못했습니까? 네. 아, 그러니까 정규 시즌 1위 한 거고. 안쪽에 지금 페로에다가 밥 달아놨어요? 앞날네 잘 건졌는데 나노 받고 만호 아! 재웠어요! 그러나 누구죠? 깨웠어요. 네. 아 이건 거의 낮잠 수준도 아닌데요. 근데 이게 뭐 깼다고 하더라도 네. 추가적으로 지금 만호 선수가 원시분도 있던 게 아니었었기 때문에 못 채우고 지금 터졌어요 또. 게다가 상하이가 뭔가 궁을 쓰면서 이렇게 막는 게 아니에요. 네. 그쵸? 그냥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찍어 잡는 거라서 여전히 궁은 들고 있습니다. 아 이거 포화도 아직 가지고 있고 EMP가 오기는 합니다만 만에 하나 이 EMP 턴이 왕에게 그 모습처럼 그냥 터지면 그냥 시간도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어져요. 1분 40초 때 잘 만들면 두 번 팔아도 지금 거의 못 보고 있고요. 만호 예. 만호 위에서 치부컷 한 번 플레타에 비해 거기에 피어리스 힐벤 규장으로 일단 밀고 있고 만호 또 채웠어요. 자, EMP가 잘 들어왔습니다만 피어리스가 살아남았고요. 팔아도 팔아요. 팔아서 살았어요. 살았어요. 이제 우리 살립니다. 이걸 또 야 이자야키가 채우고 만호 데려가고 이걸 이재곤이 플레타를 케어하고 야, 이게 EMP가 물론 파르시가 다 맞아서 뒤쪽으로 떨어지는 장면이긴 했습니다만 여기서 포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었고 아 이거 답답해서 확살 네. 겐지 들었어요. 겐지 꺼냈어요. 나노강아지가 와서 나노다이브로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만 문제는 이 나노포화 뭘로 막죠? 아까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네. 이거 와요? 포화도 안 누르고! 포화도 안 누르고! 아니 나노를 들고 있었던 쫄락이 잡혔고 네. 이러면
이거는 학살이 너무 붕뜨겠는데요. 뭘 할 수 있죠?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진짜 뭘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지금 뭐 나노 강아지도 주지 못하고 원시분도 그냥 따로 빠져서 잡힌 거고 마지막 턴 이제 봐야 되는 건데 아직도 포화는 안 빠졌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까부터 들고 있었던 플라타. 야, 궁이 무거워졌겠어요. 네. 기적의 튕겨내기. 한번 노려볼 수 있을까? 그 문제는 지금 대제왕까지 있고 끌렸다 불렀고. 자, 나무를 쳤는데 뒤에, 여기다 뒤에. 아, 정비해가면서 파라. 그러면서 포화. 나노를 받은 네, 나노 입장에서는 이런 자체가 누군가를 정리. 와, 야, 저리 가라. 정리할 수가 없는 그림이고 그나마라도 뒤에 들어와서 일단 잡아내긴 했습니다만은 응부할. 네. 이 마누가 너무 외로워요. 혼자 남았어요. 마누 혼자 남은 것 같아요. 외로워요. 어? 야, 못 들어왔죠. 체력 1이라 야. 위쪽으로 뛰고 뒤쪽으로 빠진 것 같아요. 결국 상하이 드래곤즈가 세 번째 세트를 잡아내면서 스코어 2-0을 만들어냅니다. 사실 오늘 1, 2세트까지는 굉장히 팽팽하고 치열한 이런 그림이었습니다만 적어도 이 세 번째 세트에서는 다시 한번 상하이의 위험이 이런 거다. 정규 시즌 1위야 우리. 만만히 보지 마라. 이런 걸 경기력으로 보여준 증명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뉴욕이 뭐 EMP와 함께 파라를 떨궈 놓고 암라인을 녹이겠다라는 전략을 시도를 했습니다만 피어리스가 잡힐 만한 딜이 잘 안 나올 수도 있는 조합이라 피어리스 안 잡히고 나니까 갑자기 파라도 노렸는데 파라도 살아남고 계속해서 포커싱이 조금씩 미스가 생기면서 결국 완막 까지 나왔네요. 상하이 못하는 게 뭐야? 예, 우리 항상 그런 질문을 던졌잖아요. 못하는 거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코어 2-0 됐고요. 이러면 뉴욕이 조금 더 좀 가슴이 답답해지는 이런 경기가 되는데 과연 네 번째 세트에서 이게 만회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죠. 2-0으로 상하이 드래곤즈가 앞서 있습니다. 아, 진짜 상하이 드래곤즈의 지금까지의 모습들은 뭐 계속 모든 것이 다 완벽했습니다만 진짜 플래타 선수가 이번 시즌에 예전의 기량을 되찾으면서 시즌 내내 캐리하는 모습들 앞서서도 파라로 활약하는 모습까지 다 이런 것들이 야 대단하다. 엄청난 영웅폭 더불어서 그 안에서의 뭐 이런 어떤 움직임들이 리그 딜러들 중에서는 이번 시즌 거의 최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요. 네, 충분히 뭐 이번 시즌에 MVP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네. 다양한 슈퍼플렉스적인 면모까지 보여주고 있고 심지어 그 영웅들을 다 잘 다뤄내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뭐 플래타, 립 이런 선수 정말 대단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아까 립 선수도요. 네. 상하이가 이번 시즌에 발견한 보물이죠. 완벽한 네. 보물이죠. 컨텐더스에서 리그로 올라온 선수들 중에서 가장 많은 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가 립이에요. 네, 특히나 이 솜브라가 어떤 그 메타가 흐름이 가더라도 솜브라는 계속 들어가는 장면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솜브라의 그냥 정점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냥 상하이 자체가 립만 나와도 다른 팀들이 좀 벌벌 떨게 만드는 네. 이런 장면들을 계속 연출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컨텐더스의 많은 선수들은 네. 립을 보면서 희망을 가질 수 있죠. 그럼요. 네, 무조건 가질 수 있어요. 꿈을 펼치는 거잖아요. 아, 나도 리그에 가서 립처럼 저렇게 활약해야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컨텐츠에서 지금 열심히 또 선수들 뛰고 있는 거고 이제 네 번째 세트 감시기지 지브롤터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뉴욕 엑셀시어 이대로 만약 이번 세트 놓치면 바로 패자전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세트 뉴욕 엑셀시어가 쫓아갈 수 있을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세트는 네 번째 세트. 그러나 스코어는 2-0. 상하이는 그래서 이번 세트를 잡게 되면 바로 승자전으로 그냥 올라가는 거고요. 뉴욕 엑셀시어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시즌에 네 번 만나서 상하이에게 다 졌고 최근 경기 계속 0-3 졌고 막 이래서 사실 뉴욕 입장에서는 상하이는 엄청나게 두려운 존재이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마저 또 0-3으로 지고 패자전으로 내려가면 패자전에서 다시 올라와서 붙는다고 하더라도 아 이건 어려워요. 그럼요. 굉장히 진짜 답답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겠고요. 이건 아까 밖으로 네, 이거 그냥 바꾼 거였죠? 네. 네. 마치 이걸 왜 죽었는지 우리가 안 보여줬었다. 왜 잡혔는지 어디 잡혔는지 이건 마치 사고처럼 뭔가 위장을 네, 시켰는데 그러니까 뒤쪽까지 아예 갔었기 때문에 네. 돌아와서 잡히기엔 너무 늦어서 그쵸. 그냥 거기서 잡히고 바꾼 것으로 보이고 리베로가 나왔어요. 그러네요. 선수 교체 있습니다. 와! 그리고 상하이 쪽에서는 투스나의 피어리스의 호그. 이게 손보라를 써주는 게 아니라 너희가 대치전으로 그냥 위도우 더블 스캔 들었어? 그럼 우리도 더블 스나이퍼 갈 거야. 예. 피어리스는 웨스터로 다시 교체됐습니다. 플랫 한 조까지. 근데
산조가 활약하는 경기들이 심지어 나왔었고 네. 예, 그래서 야 이거 무서울 수 있습니다. 이거 립 선수가 꽤 유효타 지금 많이 날려주면서 궁극 KC도 많이 채워냈고 완전히 앞쪽이 채워! 와. 유효 입장에서 다행히 사상자가 없었어요. 네. 리베로 선수도 최근에 거의 히트스캔 위주로 좀 플레이를 해주고는 있었는데 와! 아, 이런 거요. 이거 바로 앞이라서 살리기에도 되게 애매한 컨디션. 이거 네, 뒤쪽에 쪼락도 다시 한번 노려보고 못 살렸어요. 이거 못 살렸어요. 오, 그래도 트레이서가 잘 따라왔죠. 이런 걸 새벽이가 예, 또 해결해 줘야 됩니다. 네. 상대가 어쨌든 수순하다 그러면 오? 원거리에서 자리를 잡고 있을 거니까 네. 그 후방을 새벽이가 뛰어들어서 아, 이런 식으로 교란 작전을 펼칩니다. 기계 실축 해와주려 와주는 거 공버프 이후에 부조화까지 달아놓고 순식간에 변해서 녹였습니다. 버신 네. 더블 스나이퍼랑 대체하면 안 된다. 우리는 트레이서 있기 때문에 버신 들어가자. 예. 먹혀들고 있습니다. 마늘 살짝 어허 재워놓고 아범의 트레이스가 살짝 늦었죠 지금. 와 길이? 근접전 아이야 점프 뛰면 야 일단 동 일단 때 동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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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립은 다시 또 가고. 네. 저 마루가 보라서 결국 안쪽 라인 견제까지 지금 다 해주고. 근데 또 이걸 재웠어요. 살아났습니다. 네. 이게 결국 유영선수가 자랑하는 마루 선수의 포커싱 전략이 생각보다 잘 흔들어주고 있거든요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립이 내렸어요 위도우를. 네. 투스나? 아 이거 안 되겠다. 사실 투스나가 원거리에서 하나씩 하나씩 끊는 장면들이 나왔을 텐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바꿉니다. 바꿔야죠. 네, 이거는 더블 스나이퍼가 지금 활약하기에는 한조 자체도 큰 데미지를 많이 못 주고 있었고 트레를 마트레를 안 하면 스멜 선수 날아다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립이 위도우로 하나 잡아내는 장면 외에는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 보니까 바로 내렸어요. 전략 네. 수정. 적외선 투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섣불리 앞쪽으로 나오기에는 힘들고 시간 계속 걸립니다. 어느덧 1분이에요. 그러게요. 꽤나 답답하게 아우 리베로 한번 노려봤고 그러나 머리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먼저 또 갈 수 있는 자폭 다이브 과감하게 오히려 먼저 자 안쪽에 먼저 뛰어든 피어리스부터 못 가리겠다. 고! 아빠! 자 리필이 되나요? 됐어요. 그 뒤쪽에 이 위도우 맥업 프리를 못하게 일단 만들어서 원샷이 있으니까 네. 과감하게 움직이겠다라는 생각! 더 뛰어들어왔어요. 완전히 여기까지! 아 피어리스 급속하게 흔들! 이 사이에 리우 앞라인을 같이 잘라야 되는데 새별비! 플래카 체력이 없었고 이걸 잘 노렸죠. 뒤에? 뒤에? 여기 있는 거 알아요? 펄스? 펄스? 봤어요? 근데 이제 봤어요? 네 위치 바꿉니다. 크게 무리하진 않겠다라는 움직임이고 시간 자체가 이제 30초 마지막이거든요? 그러게요. 이거 나노다이브로 들어갈 텐데 문제는 초월로 받아치면서 나올 때 앞라인 터지면 부러지거든요! 들어갔어요! 제가 부활해야 돼요. 아 근데 리베로가 여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끊고, 딜러들이 하나씩 뭐죠? 하나씩 손에 하나씩 하나씩 짜증으로 보냈어요. 괜히 꺼내들었다가 지금 윈스턴 트로이소에 맥을 멋추고 있는데요 상하이? 그리고 마누라 그렇고 와 상하이를 상대로 완마? 네 근데 마누가 좀 깊게 에? 기계실 안쪽에 들어갔다 터져버렸기 때문에 이게 좀 더 봐야 돼요 이거. 아, 부채! 나이스! 초월 맞았어요. 자 초월 빠지고 문제는 이자야키의 힘센과 함께 나누고가자 주고 들어오는 타이밍! 그렇죠 밥까지 불렀고 아. 리비 리비 해결을 하나요? 결국 갓바도 터지고 이건 뚫었죠. 이거는 약간 뉴욕 스웨시어의 마노 선수 급했어요. 예. 안쪽에 물러 들어갔다가 혼자 터져버리는 바람에 진영 유지도 안 되고 포커싱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그냥 상하이가 심지어 플레타의 펄스로 초월까지 잘 뺐죠. 그렇죠. 내내 침착하게 활약하던 마노가 살짝 한번 아 진짜 살짝 흔들렸는데 그 살짝을 상하이가 놓치지 않았고 네 리스폰 계속 포개 만들고 본인들이 좋은 자리 잡기 위한 움직임 상하이 전매 특허죠. 아 정규 시즌 1위 팀이 완막당한다? 이거 안 된다. 네. 아 근데 정말 완막을 할 뻔도 했어요 뉴욕이. 오 이거 뉴욕이 오늘 리베로 선수 첫 출전인데 아프지 않고 그러게요. 설병 트레이서도 와 아우 원시부터 빠졌어요. 예. 이거는 손해죠. 원체 분석 속을 딱 들어왔는데 이거 따라가지 못할 아 그래도 테레피가 같이 따라와서 퍼싱을 해줬구요! 와 이걸 붙였어요. 킬러 둘을? 네 보이드가 물론 방어멘트에서 올려줬습니다만 딱 그 찰나에 네. 들어가면서 붙었고 그리고 마노는 부활 됐죠. 부활 네. 이게 1경기 중에서 시간을 되게 많이 끌렸기 때문에 이거 몰라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설비 선수에게 대처가 좀 안 되고 포커싱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상하이 드래곤도 2경기 지나기 전에 완막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18시즌, 19시즌 내내 언제나 정규 시즌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던 새벽에 트레이서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런 트레이서가 와. 다시 찾아왔습니다. 리베로! 뒤에 하지만 이거 아나버케어 지금 빨랐고 원체분들 일단 진영목에 보고 시켜보자라는 생각? 네. 안쪽에서 비행기 쪽 경로 뛰었고 네. 아직까지는 진영공에 위해서 빛나는 리베로 힘들어 왔는데 리베로 리베로 안 되죠. 예. 예. 야 이게 피어리스와 함께 무는 이 움직임이 아 이거 상하이 잘 들어맞고 있습니다. 초월까지 지금은 안쪽에서 빠져버렸기 때문에 맞아요. 더욱더 힘도 빠질 수밖에 없고요. 진영이 좀 많이 무너졌어요. 뉴엑셋이요. 은근히 시간을 꽤 이거 메리 데려가야죠. 네 쓰고는 있지만 네. 상하이는 그래도 꾸역꾸역 지나가고 뒤에 방벽에 지금 붙었었기 때문에 큰 데미지 못 줬고 예. 아직까지 난전 서로 간에 맞발길이에요. 네, 그 와중에 초고락 초월 엄청 빨리 차는데요 지금? 탱라인이 버티지 탱라인이 버티지 못하면 네. 이것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리필한테 초고락이 잘랐고 부활 됐고 부활? 별빛 펄스! 됐고! 됐어요! 아니 이거? 초고락 맞고 하는 게 뭡니까 부활? 네 왜냐면 계속 상하이 쪽에서도 부활시키는 아 새별빛! 아니 그래도 피오리스 아직 네. 살아있고 초월! 그리고 지금 힐러가 없어요. 상하이 힐러가 네. 없어서 유지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반대로 상대는 초월을 쓰고 나왔단 말이죠. 헐스 진짜 열심히 붙여주긴 했지만 거점 밟아야 됩니다. 거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1점에서 막혀입니다. 야 이게 결국은 1점 들어갈 때까지 시간을 너무 썼던 게 네. 에, 그 스노우볼이 이렇게 구르네요. 야, 두 번째 경기에서도 다이브 들어오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레킹볼 쓸 때는 수비적인 경향으로 갔지만 이번에는 그냥 스멜피 트레이서 믿고 맞다이브 가자! 맞다이브 들어가서 위기가 될 뻔한 상황들의 부활을 다 성공시키고 새별비가 핵심이 될 수 있는 힐러들을 다 끌어내면서 마지막 유지력 차이 그리고 쫀하게 엄청나게 빠른 그 초월과 리필 안 되게 만드는 그 보이드 끌어내기 네. 예술이었습니다. 해춘별비 누구십니까? 지금 해춘할 정도의 나이가 아닐 텐데 해춘별비? 아 진짜 새별비 선수가 아, 보여주세요 트레이서 와 벌스. 붙이고 트레이서를 때리고 있었네요. 네, 네. 와 자, 조그만 새별비가 마지막 이 장면에서는 거의 모든 걸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러니까 새별비 선수가 이런 식으로 둘 이상씩 끊어주지 않았으면 진짜 이 그림 안 나왔죠. 당연히 상하이가 시간은 좀 빠듯했어도 2점까지 들어갈 법했는데 네. 1.6m 남겨놓고 아 그걸 들어가지 못하게 결국 막아냈어요. 야 이거 오히려 약간 돌진형 포커싱 조합으로 갔을 때 그러니까 손문화가 안 나오고 전투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뉴욕도 진짜 결코 밀리는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초반에 상하이가 투스나를 썼는데 그 투스나가 사실상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고 거기서 시간을 좀 많이 끌렸던 게 네. 예, 이게 상하이 입장에서는 좀 패착이 됐습니다. 이게 플레타도 분명 트레이서를 뭐 메인으로 하던 선수는 아니지만 뒤늦게 플레이를 하는 거 치고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선수인데 설비에게 오늘은 약간씩 밀리는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중요한 사람 플레타도 초월을 잘 빼주긴 했지만 네. 그렇다면 립과 또 리베로의 맞대결 이거 봐야 돼. 마노 힐벤 아 못 버텼어요. 예. 아 이자야키 들어갔었고 예. 이런 거 이자야키가 마노 하면 이거 상하이 놓치는 네. 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첫 점프하고는 기술 쓰고 케어받으면 살아나올 수 있는데 이게 그 상하이의 포싱이 워낙 매섭다 보니까 공보 필벤 동시에 들어가면서 애초에 잠깐 뛰었던 것도 못 돌아왔었 와 못 돌아왔었죠. 아까 위도우 나 좀 아쉬웠어. 이렇게 네. 이경윤지 앞에서 잘 막아놓고 이렇게 시간 많이 끌려서 만약에라도 완막당하면 이것도 진짜 뼈아픕니다. 정말 눈물 납니다. 네. 그 결국 0대3이에요. 그럼요. 오, 무승부가 0대3. 나왔건 어쨌건 네. 완막을 했건 어쨌건 그럼요. 0대3되면 이건 뼈아프죠. 리비 계속해서 다리 딱 붙이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리베로는 진짜 리파트 또 이렇게 긁히면 위축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플레터 선수도 안정적인 자리에서 그냥 터렉처럼 자리 잡고 계속해서 괴롭혀주고 있고요. 슬프가 예. 따라 올라왔죠. 이제는 자리를 바꿨고 자, 이러는 사이에 나노강아지 파밍 이자야키 완료. 그리고 플레터 선수가 다시 한번 또 펄스로 초월 한번 빼내먹는 이런 쾌거만 나와서 그러니까요. 지금은 충분히 분위기 다시 상하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뉴욕은 힐러들 궁만 딱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발견! 진짜인데요 그냥? 초월 발길이 중단을 넣었거든요? 네. 부착까지! 와. 아
플랫한 침착. 좀 전에 헤럴비의 트레가 좀 더 낫다 와, 뭐 이런 얘기 들었는데 와 플랫타가 이번에는 또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와 아니 포커싱이 플랫타 선수가 무리하게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라 앞에 들어오는 것부터 밀어내겠다는 생각으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네. 초월발 키리를 다 쓰고 터지고 이게 같은 트레라고 하더라도 쓰는 선수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앞에서 같이 힘을 실어주다 보니까 야 이거 시간 1분 40초 이거 큰일 났는데요 어! 오! 근데 부활? 한 번 갚아줬습니다 부활 있죠? 네 오! 아야 그거 한 번 더 노렸는데 일단은 살아갔어요 이럴 때 터트려줘야 되는 게 또 리베로 선수의 역할일 수 있는데 네. 문제는 힐러공이 빠졌던 것이 피어리스. 좀 아프고요 원시의 분노 있어서 켰고 네. 그리고 마노도 자, 맛 원시의 분노 쓰고 와서 켰고 아우! 머리풍! 자, 따라오긴 했습니다만 이거 시간 낭비가 꽤 많이 됐죠 예. 진정기를 시키는 사이에 마노 선수 하는 교육이 좀 더 앞으로 나왔거든요 지금 진영 자체를 앞으로 잘 밀었어요 어허. 하지만 따라갔죠 자 이거 갑자기 새별비의 움직임을 봉쇄시키면서 플래타가 더 뛰어다니고 있고요 자 그 후에 마무리 근데 케어가 케어가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리비 때려진 것도 보이고요 네. 케어가 공은 가지고 있는데 네. 지금 은근히 시간이 50초 쉽게 뒷라인 물기도 어렵고 그나마 뉴욕이 힐러공을 다시 채웠기 때문에 삶을 줄 수 있는 건데 여기서 뒷라인 누르기 나노 피어리스 체력관리가 안 돼서 빠졌고 어? 벌써 들어갔어요? 자 근데 부활 봐야 되고요 피어리스 피어리스 와! 둘 잘랐죠? 그리고 부활하는 사이에 앞라인 케어 못 받기 때문에 네 조랑 선수 에이브 정리 결국은 다시 한번 예 시간은 많이 썼습니다만 뉴욕 엑셀시어도 야 쉽지 않았습니다 들어왔어요 네 이게 초월 발키리를 진짜 빨리 채웠어요 진짜 빨리 채워주고 상대방이 나노 다이브로 들어오는 타이밍에 체력 관리 전체적으로 안 될 때 그냥 초락 선수가 바로 그냥 초월 쓰고 안쪽으로 다이브하면서 잘라내고 이후에 본인의 에임으로 그냥 정리 깔끔했죠 확실히 뭐 제냐타도 조금의 상향 그리고 그걸 쪼낙 선수가 들었다 네. 아 이러면 또 무게감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메르시 제냐타가 힐량은 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포커싱 면에서 대부분의 승부를 좀 봐야 되는 쪽이 뉴욕인데 99%에서 터졌어요 원심도 안 찼죠 와, 와 포인트 혼을 담아서 혼을 그걸 또 쏴줬어요 예. 와 근데 진짜. 보이드가 여기저기 동해원 쪽 서해원 쪽 다 뛰어다니면서 포커싱 아무튼 좋았고요. 이번 정규 시즌 1위한테 보이드의 역할 빼면 이거 진짜 말 안 되거든요. 야 여기서 둘 또 잡아내고. 너무 이제군요. 너무 대놓고 부활. 피어리스 오는 게 좀 늦었죠. 진짜 한 칸 차인데. 난리예요 지금. 완전 그냥 반반교환 계속 하나씩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난전이 되면 세상 힘든 건 없죠, 맞죠? 네. 에이. 근데 화물은 앞으로 조금씩 가고 있고. 마론 선수가 원시분으로 밀어놨고 피어리스 도망가죠. 오. 그럼 리비 또 그 와중에 1승 그걸 또 계속 주고받아요 네. 안 그래도 힐량이 부족해서 지금 피 안 차는 거 보세요 지금 힐러가 체력이 없 네. 아 거의 그냥 바닥을 팍팍 긁었어요 힐이 너무 부족한 조합이기 네. 때문에 진짜 말 그대로 포커싱의 모든 것을 좀 걸어야 되는데 하나 둘씩 힐러 잘 알려나가기 시작하면 포커싱도 잘 안 되고요 은근히 근데 시간이 끌렸고 자 그 사이에 상하이 드래곤즈는 궁을 꽤 많이 채웠습니다 5궁이고요 물론 뉴욕도 예, 공을 열심히 채워놓기는 하는데 이거 한 판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 한타 안쪽에 자리 먹어놓고 한번 뛰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은 보입니다만 리프한테 하나 끊기면 큰일 납니다 네 서로 각 보고 있는 거예요 예. 뒤에 위도우메이커 프레드 일단 안 나오게 만들어주고 여기 보이죠 여기 밑에 플랫타 플랫타 버티라요 켜 와우 우와, 근데 잡고 잡고 들어옵니다 예? 근데 다시 다르죠 핫바가 네. 터졌고요. 자폭 원시분으로 들어오는 거 핫바 선수가 카운터로 본인들 아군 쪽에다 던져줬는데 리필이 안 됐어요. 그러게요. 초월 올렸는데요. 자 초월 쓰고 들어가는 거니까 핫바 없습니다. 마노는 나요. 나다가 갔어. 아 이자야키 나노 리프한테 주고. 진착하네요 이거. 야, 나노를 버든 리. 나노를 리프한테 주고 버티게 만든 다음에 그냥 딜로 찍어 누르고 적외선 투시 타이밍에 뒷라인을 좀 흔들었던 게 굉장히 유효했습니다. 이거 뉴욕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10. 5초! 근데 이거 그래서 조합 힐러를 바꾼 거죠 유지력을 일단 밀고 들어가야 되고 빨리 가야 된다는 생각인데 네 아, 이대로 0대3 패배 자 펄스! 부축구! 그렇죠 세별비가 하나 자 화면 붙어야 돼요 풀케어 하면서 어떻게든 살리겠다 근데 살렸어요 부활하는 거 끊으려고 했습니다만 실패 플래타도 벌써 악대 힐베는 잘 있어요. 들어갔는데 근데 립 잘렸기 때문에 부활 없어서 이거 립 못 와요 예 싸움이! 힐베이 잘 들어갔어요 쪼나게 부활 없어요 힐베 부활 없고 원시의 분도 있고 예. 이럴 필요도 있어요 들어가요 이걸 플래타가 하나 끌어냈는데 네. 근데 그 시간 아직 자 좀 더
힐러갔는데 근데 리베로 근데 갑자기 리베로가 둘. 리베로 각성. 아 리베로. 리베로 이거 1점. 들어갑니다. 와. 뉴욕 엑셀시오. 그렇죠. 상하이를 만나서 내일의 가장 최근 경기들도 0대3 패배를 당했던 뉴욕 엑셀시오. 이대로 우리가 3라운드에서 0대3 완패를 당할 수는 없다. 야 이렇게 되면요. 다섯 번째 세트까지 가는 거예요. 네. 이게 한 번에 무승부가 있었기 때문에 네. 5세트가 되는 거고 야 마지막에는 진짜 이 상하이 드래곤즈 입장에서도 적외선 투시키고 뒷라인 노려주면서 발길이 빠지게 만들고 뒷라인 계속해서 노려주니까 초월까지 손해를 보면서 아 이거 망했구나 라는 느낌이 좀 나왔었는데 루시오 안아 들고 나오면서 앞라인부터 정리하고 뒤에 가서 변수 만드는 능력까지 리베로가 또 마지막에 각성하는 야, 아 이거 네. 알 수가 없네요 결과를 리베로 선수는 오랜만에 출격해서 네. 예, 본인의 존재 가치를 이렇게 또 증명을 시킵니다 결국 한 세트 뉴욕 엑셀시어가 쫓아가네요. 잠시 후에 다섯 번째 세트로 돌아옵니다. 뉴욕 엑셀시어가 한 세트 쫓아가면서 2대1 스코어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사실 어제도 뉴욕 엑셀시어는 청두와의 경기를 풀세트 끝에 겨우 힘겹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제가 어제 경기 이렇게 그 모니터 앞에서 이렇게 보다가 어느새 모니터에 콜을 받고 있더라고요. 너무 몰입해가지고. 네. 아니 진짜 어제 경기도 굉장히 재밌었는데 야 오늘 경기도 만만치 않네요. 진짜. 아, 이게 플레이오프가 제대로 이제 더블 엘리메이션이 시작을 하고 나니까 분위기가 달라요. 아유. 선수들의 저력이라든지 마지막까지 집중하는 그 느낌이 확실히 좀 달라졌다라는 게 보이고 뉴욕이 무승부 한번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쨌든 이길 수 있는 거였지만 무승부로 마무리가 돼 좀 아쉽겠지만 에이. 이번 라운드 어쨌든 손브라 없는 타이밍에 리베로 투입 리베로가 립 선수의 위도우를 갑자기 마지막 부분에서 압도하는 모습이 좀 나오면서 결국 이 트레싸움으로 갔을 때는 새별비는 새별비구나 라는 것을 또 뉴욕 쪽에서 보여줬습니다. 물론 플레타가 활약하는 모습들도 나왔었고 근데 사실 뉴욕이 이번 시즌 내내 딜러 때문에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기용했다 저렇게 기용했다 그러면서 흔들리는 모습들도 상당히 많이 나왔던 게 사실 이게 팩트거든요. 근데 야 마지막에 각성한 새별비 선수와 함께 이번에는 또 리베로 선수가 출전을 하면서 진짜 이름값 톡톡히 했습니다. 네 물론 이게 손보라가 나오는 이 상황에서는 또 어떤 식으로 기울어질지는 좀 봐야 되는 건데 상하 입장에서는 한 점 좀 따라잡힌 게 아쉬움으로 충분히 좀 남을 만한 그런 위치였었고 상하 드래곤즈도 노림수는 괜찮았거든요. 네. 막 중간중간 중간에 상대방 궁 누가 있나 확인하고 한 명씩 잡아내고 포커싱하고 이런 장면들까지 잘 만들어내긴 했습니다만은 역시나 그 난전 속에서 나오는 그 뉴욕의 암라이머 만호 선수의 어그로 뺄 거 다 빼고 원시분노로 잡아준다든지 새별비의 부착 리베로의 뜬금킬 네. 이런 것들에 당황하게 시작을 하면서 마지막에 좀 말렸어요. 쫀하게 빠른 초월 맞아요. 이런 네. 것들도 다 가세가 돼서 이렇게 되면요 만약에 이번 세트를 뉴욕이 잡으면 초유의 6세트까지 갈 수 있는 충분히.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처음이에요. 네. 그렇죠. 충분히 가능성 있을 수 있죠. 네. 지금까지는 뭐 풀세트는 있었어도 이렇게 막 이후에 뭐 6세트 이후까지 나오는 건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충분히 오늘이 바로 그날이 네.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 경기가 뭔가 정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5세트에서 끝나는데 그 안에 끝나는데 그렇지 않고 뭐 승패 뭐 이런 뭐 있잖아요. 난리 나는 것들 보통 이분이 전담을 하십니다. 전문이에요. 전문이에요. 휴스턴과 보스턴이었나요? 패모 승승패. 예. 뭐 근데요 그게 패모 승승패 요거는 보스턴의 입장이고 승패 뭐 아무튼 그렇게 네. 이게 또 입장이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튼 난장은 전담이세요. 네. 좋네요. 플레이오프는 원래 이렇게 좀 수라장이 돼야. 좋아요. 네네. 저희도 경기 보면서 지금 빠져들 수 있고 재밌습니다. 이제 이번이 다섯 번째 세트죠? 그렇죠. 5세트입니다. 네. 무승부가 한번 있었고 5세트 여기서 끝날지 아니면 뉴욕이 따라잡고 6세트 할지 너무 기대 많이 되네요. 그러게요. 네. 자, 다섯 번째 세트로 떠나 보겠습니다. 경기 보죠. 다시 쟁탈로 넘어옵니다. 뉴욕과 상하이의 정말 치열하고 흥미진진 그 자체. 야 이거 학살 일단 다시 들어왔어요. 그러네요. 네 위도우라든지 히트 스캔 위주로 한번 굴려 줄 때 리베로 선수를 투입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리장 타워기 때문에 뭐 지금 보이고 있는 메이 인파이팅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전장이기 때문에 지금 관제 센터인 거죠 여기. 네. 첫 번째 세트에도 학살 선수가 메이를 들고 나오면서 네. 네, 그 세트에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었습니다. 야 이거 메이 맥클이 상하이 그냥 왔습니다. 시멘트라인 파이팅. 그럼 부상치 있어서 잘못 부딪혔다가 부상치 잡고 그냥 무릎 꿇어요. 전반적으로 체력 쭉 빠졌어요. 와. 바로 얼다 갔습니다. 플레타가 제대로 올렸죠. 네.
근접 인파이팅 쪽에서는 압도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는 조합이. 와 여기까지 와서 백합 결국 터뜨리고 속도감이라든지 지금 여기 그 거점 안쪽까지 들어오는 이를 속도감 자체가 상하이가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그리고 조합 자체에서도 이자야키 선수의 바티스트가 있었기 때문에 불쌍치 믿고 저렇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반면에 세메피의 군게이지만 보더라도 맥크리는 사실 저렇게 방벽 밀고 앞으로 들어오면 딜을 거의 못 넣어요. 핫바가 자리아로 교체. 네. 그러면서 공격 깔고 일단 왼쪽으로 옆에 불사 빠지는 상황이 그러면 강력하게 앞으로 깼고 자, 맞불사까지는 빠졌습니다만 문제는 메인 탱커가 문제가 메인 탱의 문제가 심하죠. 그러면 나머지도 같이 아 빙벽 뒤에 회로를 완벽하게 차단. 이게 템포 이후에 포커싱으로 왔을 때 이 상하이의 무서움이 진짜 이게 남다르거든요. 결국 광자방벽도 지고 났고 계속해서 마노 포커싱이 먼저 이루어지는 모습인데 마노 잡혔을 때 대지분쇄 벌러덩 다 눕습니다 이거. 정말 뭐, 그러니까 팀라인에 어떤 조합을 들어도 상하이는 자 흔들림 없어요. 이런 팀이 어디 있습니까? 밀준비. 이제부터 또 밀준비. 관제 센터의 특성상 메이가 워낙 좋아서 그럼요. 오른쪽으로 돌아오는 판단을 하네요. 거기에 리비. 그래서 순간 이동기 깔아놓은 걸로 거점 진입. 아니 그래서 공 상황이, 다시 공 상황이 다 너무 좋아서요 상하이가. 연기할 수 있는 것도 지금은 많고 들어오면 그럴 때 빙벽으로 자우. 아유. 바람의 상처 한번 노려봤습니다만 잘 빠졌어요. 한번 들어가면 훅 갑니다. 네. 들어오는 줄 알고 뉴욕도 지금 포메트를 눌렀는데 그쵸? 안 들어왔죠. 템포 조절 깔끔했고요. 다시 한번. 근데 빙벽 그 위로 자탄 보이드. 눈보라가 불사로 올리긴 했습니다만 네. 근데 결국 터지고. 이걸 또 늦게 잡아요. 이거 마지막 턴인데 늦게 잡히는 거 빨리 뛰어내려야 돼. 거기도 못 가게. 이야. 가긴 어딜 가냐. 들어올 때 네 맘대로 나갈 때는 우리 맘대로. 아 이거 90% 넘었어요. 99 될 동안 누군가는 밟아야 되는 낙살 선수는 거의 못 온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만원 다시 늦게 와야 돼요. 예, 비밀락 일단 급하게 빨리 왔습니다. 저 밀쳐줘요. 밟아야 돼요. 자 가까스로 오긴 왔어요. 밟았고 주방 받고 자 대지분세 근데 안 해. 거점 거점도 못 밟았어요. 이게 라인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아 야, 100대0 상하이. 이것이 상하이죠. 이 관제센터의 전작의 특징을 가장 잘 파악하면서 우리 이렇게 들어가자. 네. 심에 딱 꺼내고 거기에 보이드가 자리야. 이러면서 힘을 더해줬는데 이게 완벽하게 먹혔습니다. 이거는 완벽하게 상하이 드래곤즈의 완급 조절 손바닥 위에서 뉴욕이 그대로 돌아났어요. 맞습니다. 입구에서 계속해서 그 순간 이동이 깔아놓고 앞뒤로 빠지면서 진영 계속 잡고 오히려 본인들이 증폭 매트리스 깔고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주고 확 앞으로 치고 들어가니까 뉴욕이 마증폭 매트리스 눌러버리는 바람에 그 타이밍도 시간도 끌리고 그리고 결국 궁 차이. 그래서 세베비 선수는 거의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중력 자탄 이후에 눈보라 맞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버틸 수가 없었죠. 네. 아 전쟁이 바뀌다 보니까 일단 조합을 또 양팀 다 싹 바꿔서 나왔습니다. 네. 앞쪽에서 파고들고 또다시 포커싱 위쪽으로 노려주고 있고요. 해킹 퓨어리스 쪽으로. 조나 해킹 퓨어리스 해킹. 퓨어리스. 양쪽 다 버텼어요. 따라다녀요. 근데 우리 조나가 리블 먼저. 예. 나 해킹했어 이러면서. 네. 부르고. 진영 무너뜨리면서 만원 선수가 지금 잘 버텼고 지레마 또. 빠르게 채웠죠. 마노의 레킹볼은 앞서서도 뭐 거의 만점짜리였습니다. 네. 야 그리고 그걸 또 세별비가 하나 정리. 이것도 왕의 길 떠올리면 돼요. 그렇죠. 레킹볼 나왔기 때문에 니네가 또 빠르게 들어올 거지 우린 받아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지금은 또 운영을 하니까 버텨냈고 지레바 대복. 이러면서 거점을 뉴욕 엑셀시어가 먼저 가져왔기 때문에 네. 야 이거 상하이 쪽에서 살짝 변화를 또 주게 강요시켰습니다. 아 이거 마트레 또 가야겠구나. 네. 리퍼로 지금 윈스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잡을 게 없다라는 생각에 마트레로 교환. 근데 이미 궁 상황을 보면 뉴욕 엑셀시어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네. 융화 다이버 들어올 때 허리 쪽에다가 지뢰만 놓고 자 융화 쓰는 거 맞기 때문에 융화 끊으려고 간 건데 실패. 이제 피가 당황하지 않고 잘 위치를 잡았습니다. 네, 지뢰밖에 융화를 어느 정도 치워냈기 때문에 좀 버텼는데 아 이 팔짱 들어갔으면 자폭 연결돼서 터질 뻔했습니다만 잘 빠져나갔고요. 그러게요. 근데 마무리를 결국 별비가 하나 주고받는 그 사이에 네. 해킹됐었기 때문에 플랜타 체력 1이나 도랑 선수가 놓치지 않고 잡아냈고요. 네. 퓨어리스 입장에서는 일단 다시 또 후퇴할 수밖에 없죠. 오히려 융화 원실분도만 지금 빠진 상황이라서 이거 뉴욕이 잘 버팁니다.
은근히 앞서서 첫 라운드를 상하이가 100대 0을 가져갔는데 지금 분위기는 또 뉴욕 쪽으로 흘러요. 네. 이거 EMP비트 EMP비트 있는데 연계가 좀 더 가능한 건 보이드 선수의 자폭이 하나 더 있다라는 게 조금의 변수가 될 수 있고 봐야죠. 자폭 드라이브 누가 더 그래서 리리 안나 그냥 근데 만원 쪽으로 아예 와. 아 비트다 근데 이쪽도 받았어요 응? 근데 그리고 새벽 펄스를 보이드가 먹습니다. 아니 EMP를 썼는데 보이드가 안 맞아서 오히려 펄스를 먹고 먹었어요. 들어오는 걸 끌어냈어요. 오히려 진입 비트가 됐죠. 이러면 결과적으로는 상하이가 이게 나중 비트기이기도 했고 야 이게 EMP 포커싱의 차이가 벌어진 거죠 지금. 그리고 침착함의 차이도 분명히 있어요. 네. 상하이 드래곤즈는 마루 보고 그냥 마루 1이고 딱 쓰고 깊은 거 보자마자 정리하고 가자라는 생각한 거고 들어오는 거 학살 선수가 EMP로 한 3명 정도 덮는 것으로 보였는데 이재곤이 맞았습니다만 보이드가 케어를 다 해버리고 맞아요. 펄스 먹으니까 그다음부터 주심 쭉 빠지고요. 보이드의 역할 아 엄청났죠. 거기서 만약에 세멸비가 펄스로 누구나 데려갔으면 네. 얘기가 또 달라졌을 텐데 그대로 끝낼 수도 있었겠죠. 그럼요. 근데 그걸 또 보이드가 해결사 역할을 해줬고요. 뉴욕 입장에서는 그래도 96% 채워놨기 때문에 한 번 전투, 이번 전투 융화 다이브 이후에 지뢰밭 허리급 킥! 일단 쫓아내릴 때까지 융화 융화를 못 눌렀었는데 아 그동안에 앞다리 정리가 안 됐고 융화가 왔어요. 이러면 지뢰밭도 다 지워지고요. 이러면 융화가 먼저 끝나는 뉴욕 입장에서 자 조금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만호 선수 혼자 굴러서 들어왔습니다만 이거는 그냥 터져서 다시 와야 돼요. 이렇게 되면 은근히 상하이 드래곤즈가 아 이거 쫓아갈 수 있는 기회가 슬슬 생겨요. 발판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방금 턴이 좀 중요했거든요. 맞아요. 확실하게 융화 해킹까지 시도도 좋았고 지뢰밭으로 끊었으면 앞라인을 잘랐어야 되는데 포커싱이 좀 안 되면서 오히려 버텼기 때문에 결국 립 선수가 EMP를 따라와버렸고요. 그 자폭대 먼저 빠르게! 도착한 실패. 오! 자폭! 오! 자폭에! 립을 잘랐습니다. 네? EMP를 채워야 됐었는데 그런 립을 끊어! 안쪽에 또 퓨어리스가 휘젓는 사이에 블레타가! 아니 이러면은 이거는 또 야 상하이가 막 피 철철 흘릴 때 거기에 응급처치 블레타! 어? 자 이자야키를 떨궜으면 오히려 전장 합류 빨리 될 수 있는 영웅들이기 때문에 네? 온다라고 했을 때 그냥 EMP 먼저 넣으면서 정리하면 아직까지 걷자고 상하이 EMP! 자 이재건도 맞았고 립도 맞았고! 근데 지금 블레타도 맞았고! 이러면 너무 잘 맞췄는데요 이번 그러게요? 거를? 그러게요? 99에서 이거 거점 안쪽으로 상하이 들어 뭡니까? 자 비트를 들고 있습니다. 이거 립 선수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비트 그냥 찍는 거죠. 비트 썼어요. 립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찍은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정리가 돼야 되는데 자폭 카운터 때문에 정리가 자 정리하나? 야, 립이, 자 립이 와요 EMP 들어가고 추가 정리 봐야 되는데 문제는 피어리스 이제 거의 다 없어요. 킬이 안 나와요. 근데 플레타 펄스 만들어주고 그 다음 더 봐야 돼요. 맞죠? 아직까지 조금 더 플레타를 바꿨죠. 이 세멜페 선수도 지금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싸움 좀 더 봐야 되고 만호 선수가 근데 지뢰밭이 깔려졌어요. 그렇죠. 잡았어요. 다 들어갑니다. 뉴욕이 두 번째 라운드를 잡습니다. 와. 야. 이게 오지간에서는 상하이의 후방 라인은 원래 비트를 EMP를 잘 안 맞았었는데 학살 선수가 진짜 대박으로 립 이재곤 플레타 주요 딜러 둘과 카운터 쓸 수 있는 이재곤까지 딱 세 명을 정확하게 맞추면서 다 잡아내니까 그 다음부터는 상하이의 힘이 쭉 빠졌죠.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그 ELP 하나가 없었으면 분명히 상하이가 또 반격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텐데 이걸 결국 두 번째 라운드를 쫓아갑니다. 야 정말 오늘 승부 재밌어졌어요. 이대로 끝내면 안 된다. 패자전 가기 싫다. 뉴욕이 보여주고 있는 거고 패자전으로 가면 한 경기를 더 해야 되잖아요. 더 해야 돼요. 그리고 승자전에서 마지막에 떨어진 한 팀이랑 또 경기를 해야 돼요. 그럼요. 네. 세 번째 라운드 자 똑같이 통트 조합이 아예 같은데 레인텍만 좀 다르죠. 그렇죠. 근데 오늘은 만호가 계속해서 레킹볼 쟁탈전에서 특히나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이재건 약간 위험한 포지션이었던 거 따라가봤습니다만 보이드 케어 빨랐고요. 아우 만호 계속 부르면서 색채 헤매 향기가 난다. 네, 오늘 그만큼 잘해주고 있다는 얘기고요. 돌면서 계속 앞뒤 보고 있는 건데 문제는 거점이 열리는 타이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거점은 상하이가 밟고 있어요. 상하이가 게이지 안 밀려요. 해킹 만호죠. 만호 해킹하고 앞장 달려들기. 결국 고점을 상하이가 가져갑니다. 네. 해킹 오! 유화 끊겼으면 난리를 보냈거든요. 서로 간의 메카는 다 터졌고요. 예. 아직 몰라요? 자 좀 더. 자 EMP 학살이 빨라요! 이제 우리 비트! 플레타 못 달렸어요! 플레타 못 받았죠? 자 저도... 립의 EMP 아나모의 비트 이번엔 반대 상황. 그쵸. 립 썼어요?
아예 힘나네. 나나모가 맞았는데 연계되나요? 어? 연계되나요? 이게 누가 뒤를 이러면 올라... 비트다이브로 들어올 수 있어요? 들어오죠 비트다이브. 우와 이거 바로 또 뉴욕이 뺏어올 수 있는 상황인데 이 기회를 살리나요? 자 근데 거점이 상하인 거예요. 그렇죠. 컨테이너가 계속 올라가고 정리가 안 됩니다. 비트다이브를 했는데 정리가 안 됐어요. 이게 새벽이라 하나 자, 시간이 많이 끌려요? 네 상하 입장에서는 퍼센테이지 이제는 그냥 비벼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쵸. 거점 홀딩만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근데 이것만으로도 상하이는 그쵸 리필 안 됐어요? 꽤 많이 끌고 있습니다. 뉴욕 입장에서는 여기서 궁 이만 그만 누르고 그쵸 이거 빨리 가져와야 된다는 판단하고 있을 거예요. 가져오는데 50% 먹었어요. 야 근데 학살 선수가 EMP를 오히려 더 앞서가서 먼저 걸고 포커싱을 시도하고 어우 먹혔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립 선수 EMP가 뒷라인에 맞췄는데 포싱하기 너무 먼 상황이어서 연계가 안 되면서 오히려 EMP가 날아갔었고요. 네. 역시나 이번에 닭살이 EMP를 채우고 있고 근데 입은 또 빠르게 자, 어느새 이제 그 만류만 누르면 있는데. 자 근데 오히려 이제 이렇게 6마로 카운터를 올렸고 근데 자포 EMP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막아주기에는 이 편의점 의자는 너무 작았죠. 네. 아 이거는 그것만으로 막아라 이건 안되고 자 들어가는 거 EMP까지 그냥 쓰면서 네 그냥 아예 확실하게 쓰겠다. 네. 네. 확실한 정리를 위해서 EMP까지 발동. 와 이러면 다시 또 상하이가 이거는 상대적으로 상하이 입장에서는 그래도 아이머가 40%대 예. 그러면서 뺏어왔어요. 이거는 좀 아쉽죠. 학살 선수가 만약에 이자야키까지 같이 맞췄거나 융화 쓰고 들어가면 상대방을 좀 더 궁지로 몰아넣었으면 이자야키도 눌렀을 텐데 그러게요. 그때 끊어주는 게 더 좋았을 텐데 오히려 이자야키의 융화를 쓰지도 않았는 턴에 맞추지도 못하고 쓰다가 잡혔기 때문에 6대5가 돼서 EMP를 쓰고도 진 거죠. 결국은 핵심은 립과 학살의 EMP 이 타이밍을 어떻게 살려주느냐인데 네. 이러면 비트다이브 해도 돼요. 어, 네, 핵킹? 오히려 학살 선수 지금 EMP 없다는 거 알고 있는데 포커싱 와! 진짜 온몸으로 밀고 들어와서 이걸 놓치지 않았다는 게 진짜 온몸으로 밀고 들어왔거든요. 이거 유화 많이 와 파이트라이버 찍었고 찍어놓고 한 번 정도 타이밍 멈춰놓고 네 자, 포커싱 가야 돼요, 여기서. 근데 플래타가 자, 자폭 안 들어가고 상대방의 립은 아직 EMP가 없다. 그럼 비트다이브 정리하자! 그렇죠. 근데 이 사이에도 아직까지 포켓 많이 쓰는 거 같은데요? 응? 처리한 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99는 올렸어요, 상하이. 네. 이게, 비트도 지금은 눌렀고 변수를 볼 수 있는 펄스도 눌러버렸는데 상하이는 궁이 이 핵심이 될 수 있는 립 미제곤이거든요. 여기서 변수 딱 하나. 학살이 아까처럼 플래타리 미제곤 다 맞추는 거. 쉽진 않습니다. 네. 네. 다 맞추고 정리하는 거. 네,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보죠. 근데 리미 먼저 썼어요. EMP 펄스! 아~ 잡혔고 카운터 이재곤! 이재곤이 알뜰살뜰 주머니에 넣고 있었던 비트 덮었습니다. 비까지 네, 맞췄습니다만 리미 먼저 걸면서 펄스랑 연계를 플래타랑 잘해줬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면 이론수 자체가 줄어들고요. 결국 상하이가 이대로 정리를 자, 할까요? 그나마 지뢰밭 융화, 지뢰밭 융화! 오! 오! 지뢰밭 융화! 융화가 발동이 되면서 자, 메카리필 됐고 핫바 자폭 있어요? 피어리스 데려가요! 자, 이러면 자, 이거 이러면 이거 아직 몰라요! 야, 이거 야, 몰라요! 새벽비! 이거 아직 몰라요! 야, 지뢰밭 융화 쓰고 새벽비 복귀하고 마루가 정리! 따라갑니다! 야. 근데 앞서서도 이걸. 그랬는데 뉴욕은 지뢰밭 타이밍을 정말 기막히게 살리네요. 기가 막혀. 그리고 자폭도 지금 아꼈죠. 이러면 99대 99는 무조건 간다라는 거고 이 마지막 한타에 한 명 한쪽이 마지막 세트를 한 번 더 할지 그렇죠. 패전으로 갈지 결정됩니다. 초유의 육사팀을 갈지 아니면 상하이가 승차전으로 갈지 네. 자 근데 안쪽에 위치만하게 빠지 보자마자 밀고 들어왔어요. 이거 너무 커요. 블린다! 이거 너무 커요. 아 99까지 쫓아온다. 상하이가 이대로 뭐죠 이거 템포! 블린다 트리플킬! 템포에서는 빠르다! 뭐예요 이거 비트도 끊어버리고! 상하이가 보여줍니다! 마지막에 숨도 못 쉬게 그냥 끊어버리면서 그 와중에 아보이드 먹방! 펄스 다 먹고 이거는 끝나겠는데요! 벌써 몇 번째 먹는 겁니까? 상하이가 승자조로 뉴욕이 패자조로! 결국! 아우 한 번은 더! 아빠가 어떻게든 근데 쫓아내려고 했고! 비벼도 안 돼요 궁 차이가! 많이 나요 너무 EMP. 많이 납니다! 립은 도대체 볼 때마다 EMP가 있습니다! 야 끝났죠? 끝나요! 6세트란 없다. 상하이 드래곤즈 결국 정규 시즌 1위의 위엄 그대로 보여주면서 네.
상하이 드래곤즈가 승자전으로 갑니다. 그 아까 제가 첫 세트 두 번 세트 중계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상하이 상대할 때 한 번 잠깐 얼타면 바로 들어오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학살 선수가 앞에서 공 모으려고 하다가 물리니까 위치변환기 빠졌는데 위치변환기가 그 큰 일팩 쪽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 보자마자 야 여기 손보라 위치변환기 빠졌다 하자마자 다 밀고 들어와서 학살 잡고 트레이서였나요? 하나 더 잡고 비트 어 뭐야 비트 하는데 비트도 끊기고 완전 그냥 망해버리면서 말 그대로 그냥 파도 해일에 휩쓸리면서 네. 마지막에 끝이 났습니다. 그게 그 상황이 99대 99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진짜 중요한 마지막 한타였는데 네. 그 상황에 휩쓸리면서 뉴욕은 패자조로 이제는 내려갔네요. 야, 근데 이거 상하이 입장에서도 사실 오늘 이기고 승자전으로 올라가기는 합니다만 야, 그래도 신승이었다 네. 싶을 거예요. 그럼요. 이 정도 그래도 뉴욕이 확실히 약간 힘을 좀 회복한 듯한 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실수 연발에 좀 아쉬운 모습이 많았습니다만 오늘 오히려 이 강팀 상하이 드래곤즈를 상대로 한 점도 따내기도 했었고 무승부도 만들고 좀 오히려 수세로 몰리게끔 만드는 이런 힘을 보여줬다는 것만으로도 뉴욕은 패자조에 가서도 굉장한 강팀으로 군림할 수 있을 만한 그러게요. 힘을 좀 보여줬습니다. 사실 뭐 북미 경기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승자전으로 가는 팀 패자전으로 가는 팀 큰 차이가 나서 그렇게 갈리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아시아 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뭐 저희뿐만이 아니라 많은 팬 여러분들이 그래도 상하이가 좀 쉽게 가겠지라는 생각들을 하셨을 텐데 야 플레이오프 진짜 경기 뚜껑을 열어보니까 모든 경기가 치열하네요. 야 그래도 상하이는 상하이다. 네. 에, 진짜 위기 상황에 이 선수들이 얼만큼 침착하냐. 이게 이 승부를 가르는 것 같은데 결국 상하이의 그 순간적인 판단들이 역시 정규 시즌 1위 답네요. 네, 기본 체급이 일단 달라요. 숙련도 레벨이 거의 맥스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이 팀은 이 팀은 이 조합을 잘해, 이 팀은 이 조합을 잘해라고 뭐 얘기는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어느 조합을 하더라도 그 오더와 완급 조절에서 숙련도가 워낙 좋다 보니까 한 몸처럼 그런 움직이는 움직임들 때문에 상하이 드래곤즈의 강점은 사실 여기에 있는 거죠. 맞아요. 네. 그리고 진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조합을 꺼낸다고 하더라도 이게 상하이 쪽에서 그닥 흔들림이 없으니까 매 세트, 매 라운드 이게 되게 유연하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 부분들이 정말 강점이고 특히나 누구 하나 빼놓으면 아쉬울 것 같은 오늘 보이드 선수도 벽비에 펄스를 세 번이나 먹방을 했어요. 거의 다 먹는 느낌이었어요. 대부분 뭐 세비 선수가 변수로 몇 번 넣긴 했습니다만 그 이외에는 전부 다 먹을 정도로 케어도 굉장히 좀 빨랐었고 진짜 그 빠른 템포를 살려주는 모습도 대단했었고 그래서 저는 보이드 선수를 영입한 게 상하이 드래곤즈 쪽에서는 정말 신의 한 수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번 시즌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곤 네, 이 선수가 사실 지금 오더계에서는 거의 정점에 서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상하이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다 만들어내고 있는 선수가 아닐까 싶어서 오늘 POTM도 약간 힐러를 준다면 에이. 저는 이재곤 네 힐러가 요즘에 많이 받고 있으니까 네. 오늘 칼비트 진짜 딱 그 EMP를 맞았던 것도 한두 번 제외하고는 전부 다 카운터를 칠 정도로 좋은 모습이었죠. 근데 진짜 근데 워낙에 다 훌륭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어서 전 모르겠어요. POTM 누구 줘야 되는지. 뭐 딜러군에서도 사실 뭐 립 선수도 립 선수지만 플레타도 대단했었고. 그러니까요. 뭐 진짜 다 괜찮았어요.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들을 계속해서 좀 보여줬기 때문에 현재에서도 좀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이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정말 너무너무 후보군이 팽팽하면 그럴 때는 보통 이제 그 스탯을 보고서 네. 예, 주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쵸. 현지도 예. 결정됐나 봐요. 표팀 아, 야 맞네요. 이재곤 용봉타 다행이에요. 살아있어. 제가 원래 뭐 특정 선수 잘한다 그러면은 크게 그렇게 막 인정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약간 이 이재곤 선수는 스타일이에요, 좀 짜죠 제가. 네, 제가 많이 짜요. 조금인데 이재곤 선수는 좀 진짜 오늘... 인정, 킹정. 네, 진짜 잘합니다. 진짜 이 선수가 덮어주는 비트 타이밍 그래서 넘어간 이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계속 저희가 칭찬을 드렸었는데 결국 오늘의 POTM으로 결정이 되네요. 비록 오늘 뉴욕 엑셀시어는 지고 패자전으로 내려갑니다만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큰 차이라기보다는 뉴욕 엑셀시어도 계속 발전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럼요. 패자전에서 얼마든지 또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 다음 경기에 이제 승자 패자와 그 상대가 결정이 되는 건데 그렇죠. 그것도 다음 주 경기예요. 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더 있기 때문에 더욱더 강화된 모습들을 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아시아 지역의 플레이오프 3라운드 경기의 첫 번째 경기 보내드렸고요. 잠시 후에 오늘의 두 번째 경기입니다. 서울 다이너스티 그리고 광저우 차지의 대결로 돌아오겠습니다.